그래서 분사 가겠습니다. 현재 분사의 쓰임과 형태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일단 형태는 보면 하다시 ing 붙인 거고 뭐 우리 뭐 run 같은 거고 쓰임 같은 경우, cut 같은 경우, put 같은 경우에 끝에 하나 더 쓴다 뭐 putting 뭐 이런 거 중인 때 했던 것들이죠. ing 붙인 형태고 그다음에 뭐 li 아니 뭐 ie로 끝나면 ie를 y로 고친다나 ing 한다 뭐 lie 그렇죠? lie 같은 lie, lying, die, dying 뭐 이렇게 만들죠. 오케이. 근데 그것 때문에 다이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뭐 다이가 네개 나와서 한번 잠깐 얘기하면 이렇게 생긴 동사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동사도 있어. 위에 건 죽다죠. 그렇죠? 밑에 건 뭐예요? 말리다는 이렇게 생겼죠. 드라이. 그래서 얘는 다이고요. 얘 뜻은 염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한테 ing 붙이려다 보니까 i이니까 y를 ing 하고 얘 같은 경우엔 y로 끝났으니까 y 아니 참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하니까 얘 ing형하고 얘 ing형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dying은 뭐가 될 수도 있고 죽는 중인 죽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염색하는 중인 염색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그니까 뭐 그런 게 형태고요. 이제 쓰임은 얘기했습니다. 현재 분사 보고 내가 여러분한테 약간 세뇌처럼 시키는데 그래서 뭐 running, running 되면 달리는 것도 되지만 달리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대니까 어떤 시대니까 형용사가 형용사 하는 역할은 몇 가지 두 가지 명사를 running man 하든지 he is running 하든지 두 가지 역할이 있다 이런 것들을 포커스 37에서 얘기했어. 그러면 더 Running horse겠죠. The running horse must be tennis. Tennis 이렇게 얘기죠. Tennis 뒤에 생략된 말과 must의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뭐좀 이따 점검해보면 되겠죠. Okay. 그래서 look at the farmers working in the field겠죠. Look at the farmers working in the field. 그 다음에 a strange man is standing over there 이렇게 얘기죠. A strange man is standing over there. 그래서 1하고 같은 게 2인지 3인지, 2하고 같은 게 1인지 3인지, 3하고 같은 게 1인지 2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셋다 공통점이 있는데 또 공통점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자, 먼저 Tony is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그렇죠. Tony is horse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most의 의미는 여기 most의 의미는 그렇죠.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왜 틀림없다. 그래서 the running horse must be Tony's horse니까 그렇죠. 어떤 말 달리고 있는 말이 토니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뭔가 뭐 달리는 중이다. 그러니까 진행형 시제를 만들고 있습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명사 수식이죠. 어떤 말 달리고 있는 말, 그러니까 horse를 꾸며주죠. 근데 길이가 짧아서 앞에서 정상적인 우리말과 똑같은 위치로 달리는 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look at the farmers in the field 하고 있죠? look at the farmers working in the field 하고 있네요. 일단 보라고 했네요. 뭘 보랍니까? 농부들을 보라고 했죠? 그렇죠. 농부들은 농부들인데 어떤 농부들?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을 보아라.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는 역할은 명사 수식이죠. 그렇죠. farmers를 꾸며주고 있죠. 근데 1번하고 좀 다른 거는 얘도 마찬가지 명사 수식이긴 한데 근데 좀 다른 점은 꾸미는 말이 어때서 길어져서 어디로 갔다? 뒤로 갔다니까 여기에 뭐가 없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 strange man is standing over there. 그래서 누가 낯선 남자가 저기에 저쪽 저기에 서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슨 시제 만들고 있다? 현재 진행형 시제를 만들고 있죠. 현재 진행형 시제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호의 역할. 보호의 역할이라고는 제가 별로 설명하는 게 없죠. 그냥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떠니 뭐 붙어서 비동사 붙어서 뭐라고 있다? 어떻다. 그렇습니까?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정식적인 문법적인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문법적 용어를 얘기하면 이렇게 사용된 애들을 보고 형용사에 무슨 용법이라고 할 거냐 하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한대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명사를 한정시킨다 이건 이제 특정한 뭐 아무 말이 아니고 특정한 어떤 말로 바꿔준다 이거야. 말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말, 띄고 있는 말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한정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누가 뭐뭐 한다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영어 말고 국어 시간에 국어 문법 시간에 배웠죠. 뭐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이런 거 배우잖아. 조사라든지 중점조사라든지 그렇죠? 근데 뭐뭐 한다, 이다, 뭐 다 이걸 보고 무슨 격조사라고 그러죠? 뭐뭐 한다, 나는 매일 아침에 아침 식사를 그렇죠, 서술 격조사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형용사의 용법은 한정적 용법이 아니고 이렇게 동사 덩어리 만들고 영어에서 보호의 역할을 한다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를 보고는 무슨적 용법의 형용사다,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다시 됐다 이 말은 어떠니 하다 됐다 이게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다 이렇게 문법책에서 설명하는 책들도 있고요. 용어는 대충은 알아야 되겠죠.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가 뭔지 한정적 용법이 뭔지 꾸면 명사를 꾸며주면 한정적이다. 누가 뭐뭐 하느니 누가 뭐뭐 하는 한다가 되면 서술적 용법이다 이런 것들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1번하고 같은 공통점 찾기였죠. 1번하고 같은 건 당연히 2번이죠. 둘 다 한정적으로 쓰였고 3번은 서술적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2번 밑줄 친 부분이 꾸며주는 부분을 찾아서 부분을 수식하는 부분을 찾았어라. Who is the girl sitting on the bench? 라고. 참 여기 참 이거 해야 좀 미안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2번. 그래서 Look at the farmers working in the field. 에서 farmers하고 working in the field 사이에 생겼다면은 얘가 그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눈치를 봐야 되냐면 일단 얘의 정체를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요거 눈치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보면 여기 뭐 들어가는지 결정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생겼던 말은 뭐 Who are가 생겼죠. Farmers가 언제부터 문체가 됐습니까? Look at the farmers who are working in the field. Who가 오는 이유는 선행사가 사람이다. Are가 오는 두 가지 이유는 시제가 현재이고 선행사가 복수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Look at the farmers who are working in the field. 오케이. 링크 화이팅! Who is the girl sitting on the bench? 뭔 소리입니까? The girl sitting on the bench. 앞만 길어봤자. It girl인데? 그렇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뭐? Who is she인 거죠. 그렇죠. 그녀 누구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 girl을 수식하는 우리 끊어읽기를 통해서 많이 했었죠. The girl을 꾸며주는 뭐? Sitting on the bench죠. Who is the girl sitting on the bench? 그렇습니까? 그래서 벤치 위에 앉아있는 소녀는 누구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한정적이다, 서술적이다.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한정식집이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The man reading a book is a famous actor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the man reading a book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He is a famous actor. 그는 유명한 배우예요. 그 누구? 그 남자죠? 그 남자는 유명한 배우예요. 그 남자 누구? 어떤 남자? 어떤 남자? 그렇죠. 책을 읽고 있는 그 남자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reading a book이 the man을 꾸며주고 있죠. 전부 다 생략된 말 조금 이따 물어볼 거니까 생각해 주세요. 그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세 가지 눈치를 보면 돼요. 세 가지 눈치. 그러니까 정체가 뭐냐? 사람이냐? 괴물이냐? 그러니까 문장의 시제가 뭐냐? 그러니까 앞에 온 놈이 한 개냐? 둘이 여러 개냐? 이 세 가지 눈치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The cell phone ringing in the kitchen is yours.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It is yours. 그건 네 거야. 그렇죠? 그거 뭐? 그 휴대전화기죠? 그 휴대전화기 네 거야. 휴대전화기는 휴대전화기인데 어떤 휴대전화기? 그렇죠. Ringing in the kitchen. 부엌에서 울리고 있는 그 휴대전화기는 너의 것이다. 그래서 the cell phone을 꾸며주는 건 Ringing in the kitchen. 됐습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sitting하고 the girl 사이에 생겼던 말은 뭐? 그렇죠. Who? 이제가 생겼죠. Who is the girl who is sitting on the bench? Who가 두 번 들어가는데 이 Who하고 이 Who는 같은 녀석이 아니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의문사라 하죠. 얘를 보고는 관계 대명사. 무슨 격입니까? 두 격이 생략할 수 없었는데 뒤에 비동사가 와서 한꺼번에 생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The man reading a book is a famous actor. 얘 눈치 봤죠? 그렇죠? 얘 눈치 봤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E가 아니고 A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생겼던 말은 뭐? Who is.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얘 눈치 봤죠? 그쵸? 얘 눈치 봤죠? 그쵸? 앞만 길어봤죠? Is죠? 그래서 여기 생겼던 말은 이번엔 뭐? 그쵸? Which is. 자. 가만 보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전부 다, 세 녀석 다 공통점은 전부 다 한정적이죠. 명사를 꾸며주겠습니다. 3번.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 완성해라. 자, 이런 문제를 푸는 프로토콜, 접근 방법은 이거 가지고 뭔 소리를 만들 거냐를 생각해내는 능력이죠. 일단 나는 엄청 좋아한다고 했네요. 그러면 뭐, toward, girl, walking, us,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나는 엄청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겠어? 걸을 좋아하겠죠. 근데 걸은 걸인데 걸이 여러 명이 때로 몰려오나 봐요. 그렇죠? 그중에 어떤 특정한 걸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걸은 걸인데 어떤 걸을 좋아한다? 우리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여자아이를 좋아한다 이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난그 여자아이가 좋아요. I love the girl. 걸은 걸인데 어떤? 그렇죠. Walking toward us. toward는 어디 어느 쪽을 향하여라는 to하고 비슷한 뜻이죠. toward us. I love the girl walking toward us. 그래서 이 문장을 끊어내기면 I love 한다. The girl walking toward us. 한번 길어봤자. I love. 그렇죠. her인 거죠. 한번 길어봤자 her로 바꿔 쓸수 있고, 이렇게 끊어지는 말로 길어진 거죠. 더 뭐뭐뭐뭐 is my aunt.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고모이면 숙모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고모라고 합시다. 그뭐 어떤 사람이 우리 고모랬어. 그러면 여기에 그 여자겠죠. 그렇죠? 레이디겠죠. 레이디는 레이디인데 어떤 레이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레이디가 나의 고모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 여자 더 레이디. 레이디는 레이디인데 어떤? 그렇죠. Wearing a white dress. 그렇죠. The lady wearing a white dress is my aunt. 흰색 white dress를 wearing 하고 있는 the lady는 is my aunt다. 그럼 the lady wearing a white dress 한번 길어봤죠. She is my aunt. 그다음에 더 있고요. 뭐 그다음에 on TV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 tennis are game watching 이게 있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들고 싶은 문장은 그들이 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겠죠. 근데 뭘 보고 있는 거야? What? 테니스 시합이죠. 그래서 뭐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들은 TV에서 테니스 시합을 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 있는 중이에요. They are watching. What에 대한 대답을 차려줘. What? 무엇을? 그렇죠. 테니스 게임. Where에 대한 대답을 차려줘. How에 대한 대답을 차려줘. 어떻게? On TV. 그들은 TV로 테니스 게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하고 같은 거몇 번? 없죠. 그렇죠? 1번하고 같은 게 2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을 보고 무술적 용법의 형용사. 그렇죠.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고. 나머지 애들은 거를 꾸며주고 레이디를 꾸며주는 무술적 용법이다. 한정적 용법이다. 형용사는 이렇게 한정적일 수도 있고 서술적일 수도 있다. 의미로 얘기하면 어떤 것을 만들 때도 있고 한정적. 그다음에 어떠니 어떻다 될 때도 있다. 서술적.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칼질하고 배열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뭐 했다? 만들었다. 그렇습니까? 뇌정신 문장입니까? 그렇죠. A가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는 so 모든 사람들은 행복했다. 또 다른 문장에 들어있는 오형식 문장이고. 그래서 문장의 전체 구조는 뭡니까? 문장의 전체 구조는 make A 어떤이죠. make A 어떤. So A is 어떤. 이 되는 오형식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 웃고 있는 아기가 과거 시제겠죠. 그 웃고 있는 아기가 만들었습니다. baby made죠. 스마일링 같은 게 E로 끝났으니까. 스마일링 베이비가 E 빼고 ING가 made 했다. made whom? other people. 어떤 상태? happy. 그
그들은 행복하게 노래했다 해볼까요? 그들은 노래했다 시제와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They sang 행복하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They sang happily. 여기는 왜 똑같이 여기도 행복하게 여기도 행복하는데 여기는 왜 happily입니까? 그들이 행복하게 노래했다. 뭐, 예를 들면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했다.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했다. 그러니까 그녀가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어. 직업이 가수야. 댄스곡 부르는 가수, 아이돌 가수야. 어?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어. 해피해, 쎈해. 쎈을 하죠. 그쵸? 그러면 이제 댄스 노래 부를 때 막 슬프게 부른대도. 그쵸? 직업이 가수인데, 그쵸? 댄스곡 부르면 막 슬프게 부른대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해피리가 하는 것은 시의 상태를 설명, 명사의 상태야.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렇죠. 얘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어찌 노래했다? 어찌 노래했다? 행복하게 노래했다. 그녀의 상태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똑같이 우리말로 행복하게 만들었다는데 얘는 왜 해피리 하면 안 돼? 이 해피리가 하는 일은 all the people이라는 뭐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해석은 행복하고 여기도 행복하겠지만 얘는 어찌 써야 될 자리고 얘는 무슨 시 써야 할 자리다? 어떤 시 써야 할 자리고 명사의 상태인데 당연히 써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여요. 자, happy 하고 같은 말 P로 시작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왜 P로 시작하는 뭐가 있습니까? pleased가 있죠. pleased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pleased 당한 거야 pleased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는 의미죠. pleasing은 기쁘게 만드는 의미고요. 그럼 please의 뜻은 제발 말고요. 기쁘게 하다겠죠. 기쁘게 하다. 그렇습니까? 기쁘게 만들어주다. She pleases me. 그가 나를 기쁘게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제발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렇습니까? 그 다음, 누구는 아이는 누구다? 진주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She is 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child은 child인데 어떤 the child swimming in the lake. The child swimming in the lake는 누구다? Is 진주. The child swimming in the lake is 진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 2번에 스마일링하고 우리가 스위밍을 살펴볼 건데요. 이게 한정적이야, 서술적이야? 이거 스마일링 이거 한정적이야, 서술적이야? 그렇죠, 한정적이죠. 미소 짓는 중이다가 된 게 아니고 어떤 아기? 미소 짓고 있는 아기. 베이비를 꾸며주고 있죠? 스위밍 한정적이야 아니면 서술적이야? 그렇죠, 한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child는 child인데 어떤 child in the lake에서 스위밍 하고 있는 child. 이 문장이 the child is swimming in the lake is 진주가 아니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is 없죠. 그렇습니까? 수영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child를 뭐, 이 덩어리가 child를 뭐 해주고 있어? 꾸며주고 있죠. 둘 다 한정적 용법의 분사들이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공통점. baby가 smile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렇죠. the baby smiles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the child swims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말은 곧 꾸며주는 녀석과 꾸밈을 받는 명사의 관계가 뭐다? 수동이다, 능동이다, 능동이다. 그런 경우에 무슨 문사로 명사를 꾸며준다? 현재 문사로 꾸며준다. 이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맡고 있는 그 아기는, 그 어린이는 진주이다. 이런 걸까요? 그럼 뭐 해서 더 차일드, 엄마한테 맡고, 그쵸? 더 차일드, hit by her mom is 진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hit은 몇 번째여서 세 번째 녀석, 맞는, 그렇죠. The child hit by a mom is 진주. 그렇습니까?
연매 계속해서 포커스 38. 자, 과거 분사의 쓰임과 형태. 과거 분사의 쓰임과 형태. 여러분들은 과거 분사의 형태에 대해서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뼈저리게 익혔죠. 그렇죠? 규칙인 경우에 뭐로 끝나면 되고, 이리로 끝나는 거고, 불규칙인 경우에는 뭐, stolen, broken,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shake의 3단면이 뭐였더라? shake, shook, shaken이었어. shake, shook, shaken. 어, shake. shake, shook, shaken. 그렇습니다. 흔들려진. 이 뜻이겠죠. 흔들려진.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승토? 그리고 쓰임은 똑같이 무슨 시 역할한다? 어떤 시 역할하는데, 현재 문사하고 다른 점은, 현재 문사하고 다른 점은 능동적이고, 현재 문사. 과거 문사는 뭐적이거나 뭐적이다, 수동적이거나, 해 플러스 pp? 완료적이다. 수동적이거나 완료적이다. 과거 문사. 됐습니다. 땅바닥에, 아니 뭐야,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 나뭇잎은 falling leaves야, fallen leaves야, falling leaves죠. 그걸 하고 있으니까 바닥에 떨어졌어, 바닥에 깔려있어. 그건 무슨 leaves야? fallen leaves죠. 그렇죠? 그럼 완료했으니까 떨어지는 행동을 완료했어. 그때는 완료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found부터 왔어요. we found our dog, our 그렇죠, lost cat죠. we found our lost cat. 그러면 과거 분사도 똑같이 뭐 역할하니까? 형용사 역할하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게 쓰게 될 분사들이 한정적인지 서술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적이면 뭐가 한정적이었더라? 뭐 수식? 명사 수식.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서술적이면 뭐 덩어리 만들면 되더라? 동사 덩어리 만들면 서술적이죠. 근데 과거 분사는 동사 덩어리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B 플러스 PP는 뭐라고 불러? B 플러스 PP. 수동태. Have 플러스 PP는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 Have 플러스 과거 완료. 그 두 경우 전부 다 뭐? 한정적이다, 서술적이다? 서술적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The writer has just written the story겠죠. WRITTEN이죠. WRI. 지금 뭐 초등학교 6학년들 이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 치고 있는데, 다, 지금 다 외운 친구들도 있고, 아니, 선생님 말 안 들어갖고, 아이, 또 틀리는 놈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남학생들이 많이 틀릴까요? 여학생들이 많이 틀릴까요? 어때요? 어? 아니, 그냥. 어떨 것 같아? 그냥 사람마다 다르겠죠. 일반화 시키면 안 되죠, 그 친구는. 그렇죠? 근데 남학생들이 항상 많이 틀립니다. 항상 그래, 메인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항상 왜 남학생들이 항상 시험을 치면 더 많이 틀리고 왜 그럴까? 뭐 남자들 요즘 이 전 세계적으로 남자들의 지능이 떨어지고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왜 그럴까? 귀찮아하기 때문에 시킨 대로 안 하고 내가 내는데 나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고집이 세지. 여학생들은 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막 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나이 좀 더 되면 말 안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말 좀 들어. 그렇습니까? 기분 좋아졌어? 그 다음, be careful with the, 그렇죠, broken glass. Be careful with the broken glass. 그래서 1번하고 똑같은 건 동그라미 하고요. 아닌 거는 제모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똑같은 거 몇 번입니까? 네? 일본하고 똑같은 집. 아까 전에 한정적이 있고 서술적이 있다고 했죠. We found our lost cat. The writer had just written the story. Be careful with the broken glass. 그래서 일본하고 똑같은 건? 그렇죠. 3번이죠. 어떤 cat? 사라진 고양이. 그러니까 어떤 glass? 깨진 유리. 그러면 일본하고 3번은 둘 다 공통적이라 했는데 둘 다 한정적이야? 둘 다 서술적이야? 그렇죠. 둘 다 한정적이죠. 캣이 뭘 잃어버린 겁니까? 우리가 캣을 잃어버리고 캣은 잃어버려진 당한 겁니까? 당했죠. 그렇죠?
저 유리가 돌아다니면서 뭘 깨고 돌아다닌 겁니까? 아니면 얘가 깨짐을 당한 겁니까? 깨짐을 당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완료적 형용사다, 수동적 완료, 뭐야, 수동적 형용사다, 얘는 수동적 형용사죠. 얘도 마찬가지 수동적 형용사죠.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시 덩어리 만들고 있다? 무슨 시 덩어리만, has just written, 무슨 시 덩어리 만들고 있다? 그렇죠. 하다시, 동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정적이 아니고 뭐라 그런다? 서술적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얘는 현재분사는 완료적일 수도 있고 수동적일 수도 있다 그랬죠? 얘는 완료적이야, 수동적이야? 그렇죠. 완료죠. 그래서 has plus pp를 보고 뭐라 그래?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죠. 완료적 경용사인데 하다시 덩어리 있다. 그러면 얘가 있으니까, just가 있으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쵸, 완료죠. 방금 이야기 쓰는 것을 완료했다. 그렇습니까? 딱 지금 막 말하는 순간 완료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이번엔 밑줄 친 부분을 서식하는 부분, 아, 수식하는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벌써 알수 있어. 여기 있는 건 몽땅 다 한정적이야, 몽땅 다 서술적이야. 그렇죠. 몽땅 다 한정적이겠죠. 그렇죠? 얘를 꾸며주는 거, 얘 지금 밑줄 친게 전부 다 뭐야? 명사죠, 다. 그래서 명사 꾸며주는 거 찾아라고 했어. 지금 여기 나오는 분사는 전부 다 한정적인 거죠. 그래서 I know a man called Captain Q. 그렇죠? 나는 알죠. 뭐랍니까? A man called Captain Q.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난 그를 안단 말이죠. 그럼 힘을 푼게 A man called Captain Q죠. 그러면 A man을 꾸며주는 말은 당연히 뭐다? Called Captain Q. 그렇습니까? 나는 Captain Q라고 불리는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별명이 Captain Q인 모양이죠. 양주 이름인데. 양주를 많이 마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 picture painted by my mom is on the wall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게 보입니까? 을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It is on the wall인 거죠. 그것은 벽에 걸려 있어. 그렇죠. 뭐가 What is on the wall? 이라고 되묻겠죠. 그랬더니 The picture is on the wall. 이렇게죠. 그 그림이 벽에 걸려 있다고. What kind of picture is on the wall? 어떤 종류의 그림이 있는데? 라고 물으니까 드디어 뭐? The picture. Picture는 picture인데 어떤? Painted by my mom. 엄마에게 그려진 그 그림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Vegetables cooked in the Korean way are delicious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죠. 그렇죠? Vegetables cooked in the Korean way의 덩어리를 암만 길어봤자 they are delicious. 그것들이 맛있어 이 말이죠. 누가 지나가면서 they are delicious 이래. 그럼 내가 뒤돌아가면서 뭐라 그래? What is delicious? 라고 되물었더니 Vegetables are delicious 이래요. 그러면 Does every vegetable delicious? 라고 되묻겠죠. 그쵸? Does it delicious? 뭐, 어떤 Do all vegetables delicious? 채소가 다 맛있어? 라고 되물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해, 걔가. Vegetables는 vegetables인데 어떤 vegetables? Cooked in the Korean way. 한국 방식으로 요리된 채소는 맛있다. 한국식으로 조리된 게 맛있어.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부 다 한정적이고 앞에서 꾸몄어? 뒤에서 꾸몄어? 전부 다 뒤에서 꾸몄죠. 그럼 이제 내가 뭐 할지 알죠? 모릅니까? 알 텐데.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죠. Who is죠? I know a man who is called Captain Q. 그니까 두 문장으로 나누면 I know a man and he is called Captain Q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하나 됐다. Which? Which? 어우. 위치 모아주죠. 그려진 건 당연히 언제야? 그렇죠. 과거에 그려진 게 지금 걸려 있다 이 말이죠. 위치 is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그렇죠. Which are? 왜 현재 시제는 지금 현재 막 눈앞에서 막 한국식으로 요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뭘 전달하고 있습니까? 자기 입장에서의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의 팩트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은 아닌데 여러 개라서 which are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옆에 문제야, 바로 옆에 있는 문제하고 딱 비교해서 보면 딱 좋죠. 그쵸? 똑같은 거 얘기했죠?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문장을 만들 건가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look at은 일단 뭐 보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painted, look, read, the 이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완성되면 보라 그랬죠? 그렇죠? 보라 그랬으니까 뭘 볼까라고 묻겠죠? 뭘 보래요? 지붕 보래죠? 그렇죠? 지붕은 지붕인데 어떤 지붕인 줄 압니까? 그렇죠? 빨간색으로 칠해진 지붕 봐라. 그럼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게 꾸며주는 덩어리, 어떤 식 덩어리죠? 깁니까? 짧습니까? 길죠? 그렇죠? 그냥 칠해진 지붕이면 짧은데 빨간색으로 칠해진 지붕 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 Look at the roof painted red. Look at the roof painted red. 됐습니다. 뭐라고? 줄인 줄 알았다고? 밧줄. 아, 로프가 아닙니다. 루프죠. Look at the roof. 됐습니까? 어떤 루프 볼까? Painted red. 빨간 지붕 보세요. 이 말이죠. 됐습니까? Rope, R-O-P-E. 이게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planning to가 나왔어. 그치? He is planning to. 뭐 계획 세우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used a car by가 나왔어. 그럼 완성된 문장은 뭐? Planning to. 그렇죠. by a used car. 그럼 used car가 뭐예요? 그래서 중고차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by the repairman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앞에 넣어둔 건 car my examined was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 그렇죠. my car was examined 따라해봐. 뭐? examined by the repairman. 그러니까 영어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초등학생이나 뭐 고학년이나 마찬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 제발 말 좀 해랍니다. 그렇습니까? 초등학생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 주저거리면은 영어 빨리 안 늘어요. 그렇습니까? 자꾸 소리 내서 뭐 팝송 같은 거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되면 이렇게 긴 지문을 1분 40초 만에 문제를 풀어줘야 돼. 평균 한 문제당 1분 40초 만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내가 속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해주세요. 항상. 됐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일부러 자꾸 뭐 단어도 그냥 뭐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그냥 단어 뜻 이런 식으로 공부시키는데 난 내가 내가 클래스 카드에 그 수업 자료 만드는 시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 알겠습니까? 예문 하나하나 다 얻는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별로 귀찮아지는 거예요. 아니, 대충 하면 되지. 단어도 많습니다. 내용 같은데 자꾸 보고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읽으면 여러분들한테 다 독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 득이 되니까. 자, 여기에 새로운 단어, 조금 생소한 단어 examined가 나왔는데요. examine의 뜻이 뭐죠? examine. 그렇죠. 검사하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전부 다 painting이 아니고 painted in you. 그 다음에 using이 아니고 used in you. 그 다음에 examine이 아니고 examined in you. 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왜 painted죠? 그렇죠. 여기에 꾸며주는 걸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꾸며주는 건 뭔데? roof인데, the roof is painting. 하면 뭔 소리야? 그래서 지붕이 칠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the roof is painting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the roof is painted 해야 되니까 그걸 보고 꾸며 받는 명사와 동사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한다? 그렇죠. 수동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the car is using a toilet.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the car is using a vending machine.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자동 판매기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없죠. 그렇죠. 판타지 소설이 아닌 이상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the car is using 이런 표현이 없죠. 그러니까 the car is used 이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수동의 관계다. 마찬가지죠. examine 검사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my car가
대상이죠. 마이카가 당연히 검사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무슨 관계다? 수동의 관계다. 그러면 1번하고 똑같은 걸 동그라미 할 건데 1번하고 똑같은 건 2번이야 3번이야? 그렇죠. 2번이죠. 왜? 둘 다 무슨 용법? 한정적이죠. 그렇죠. 어떤 지붕? 빨갛게 칠해진 지붕. 어떤 차? 사용된 적이 있는 차. 맞습니까? 자, 이걸 마치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 당한다라는 뜻으로 오카마토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꾸미는 관계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한정적이 아니고 뭐다? 서술적인데, 그러면 이제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완료적인 형용사일 수도 있고, 수동적인 형용사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얘는 형용사 중에서도 완료적인 수동사야, 수동, 아니 뭐야, 완료적인 과거분사야, 아니면 수동적인 과거분사야? 그렇죠. 수동적이니까 이렇게 뭘 만들고 있습니까? 수동태를 만들고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4번. 이게 칼질하겠네요. 그의 이름은 탐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의 이름은 탐이다. 여러분들, 그의 이름은 탐이다. 이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his name is Tom. 이거 하고 싶었죠.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얘는 도대체 왜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 그렇죠. His given name is Tom. His given name is Tom. 맞습니까? 자, 뭐, Tom이 들어가는 유명한 사람 이름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주세요. 그렇죠. Tom Cruise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 이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탐이 성이야 이름이야? 그렇죠. 이게 이름이죠. 크루즈는 성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여기다 얘기하듯이 뭐라고도 하고 given name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이름은 영어로 given name 또는 앞에 써 먼저 써요 나중에 써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name이라고도 합니까? 그렇죠. first name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성을 보고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일단 쪽 first의 반대말 쓰면 되겠죠? 마지막에 썼죠? 그래서 무슨 name이라고 하거나, 그렇죠? last name이라고 하거나 또는 second name이다? 여기에 가끔씩 middle name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 middle name 넣는 사람은 주로 카톨릭 신자들, 천주교, 성당 가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요. 세례 뭐 바오로, 뭐 베드로 이런 성당, 그러니까 성당 가면 유명한 성인들의 이름을 받으면 그걸 미들네임으로 쓰기도 합니다. 외계인 사람들은 지가 놓고 싶은 건 없는데, 뭐, 그, 뭐, 외국인들, 미국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는 약간 자동차 번호판 같이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 번호판에 자기가 놓고 싶은 문구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그냥 뭐, 미들네임에 뭐 여러 개 넣고 막 이러는 뭐 애들도 있는데요. 좋은 건 아닙니다. 괜히 복잡하잖아요. 이름을 꾸미고 싶어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미들네임 정도 있는 정도가 미들네임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미들네임 있으면 저 사람의 종교가 뭐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름 뭐니 그랬는데 두 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 개를 얘기해. 아, 저 사람은 집안이 뭐 천주교 신자인가 보다 추측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자, 어쨌든 얘는 뒤에 오는 크루즈를 보고는 last name이라고도 하고 얘 아빠 이름이 뭔지 추측할 수 있죠. 얘 아빠 이름 뭐다? 무슨 무슨 크루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권 애들은 여자가 시집을 오면 last name을 바꿔버립니다. 남편과 똑같이. 그러니까 엄마가 원래 뭐 우리말로 치면 엄마가 손씨였는데 김씨 남자랑 결혼하면 김씨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탐 크루즈의 엄마 아빠 이름 다 크루즈겠죠. 크루즈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탐 크루즈네 누가 갖고 있는 이름이야? 탐 크루즈네.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네임이라고 한다? Family name이라고 합니다. 성. 그렇습니까? Last name 또는 family name이 성이고요. Given name 또는 first name이 이름인데요. 그러면 왜 given name, family name 이게 둘이 서로 좀 비교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건 family name이고 이건 왜 given name이라고 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탐 크루즈가 탐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준 거야, 받은 거야. 그렇죠. 받은 이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븐 네임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보고. 그렇습니까? 준 이름이 아니고 받은 이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탐이 기부를 한 거야, 받은 거야? 받았죠. 그래서 his given name is Tom.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이 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기분에 대해서 얘가 하는 짓이 뭔지 좀 이따 살펴보겠죠. 한정적인지 서술적인지. 맞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칼질하기네요. 그는 건물에서 도둑맞은 지갑을 찾았답니다. 누가, 그가, 어디서, 그 건물에서 무엇을 도둑맞았던 지갑을 뭐 했다? 찾았다. 시제는 과거죠. 그가 찾았습니다. 그가 found 했죠. 무엇을? 그렇죠. The stolen wallet. 이제 여러분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스틸 막 그냥 쓰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런 말 맨날 무시했었잖아요, 이제. 맞습니까? He found the stolen. 여기서는 stolen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stolen이 한정적인지, 소설적인지. 맞습니까? 그 다음, 수영장은 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제 과거래요. 누가 수영장이 무엇으로, 공으로, 어떤 상태였다?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였다. 시제 과거니까 the pool. 그렇죠. filled with balls 안 되겠죠. pool was filled with balls.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고 있는 건 필드죠. 얘가 한정적인지 서술적인지. 맞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1번하고 똑같은 건 동그라미 칠 건데요. 1번하고 똑같은 건 1, 2, 3다 똑같죠? 그렇죠?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한정적이다. 그럼 아니죠. 얘는 뭡니까? 얘는 서술적이죠.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경우에는,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짧아서, 전부 다, 우리말하고 똑같은 위치인, 앞에서 뒤에 있는 녀석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be 동사 생략된 걸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자, 그 다음, focus 39,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배웠습니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please에 대한 얘기를 배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please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럼 please는 뭐 하지? please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그렇죠? 기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려면 얘의 형태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 pleased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쁘면 내가 기쁘게 한 거야, 기쁘게 하는 걸 당한 거야. 그래서 무슨형 형용사는 ED형 형용사는, 그러니까 과거 분사는 뭘 나타낼 수 있다?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형 형용사는 ING형 형용사는 그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라는 형용사다. 그럼 pleasing 사운드야, pleased 사운드야? pleasing 사운드죠. 그렇죠. 기분 좋게 하는 소리죠. pleasing 사운드를 넣고 I was pleased 했다. 그렇습니까? exciting movie를 보고 I am excited 하는 거고요. boring lecture를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bored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까? lecture 뭐겠어요? 이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is story네요. his story. 그럼 완성된 문장의 뜻은 그의 이야기가 어땠다? 충격적이었다 이말 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이야기가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을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his story was, 그렇죠. his story was shocking. So I was shocked at his story. 뭐뭐에 충격받는다. 뭐를 안 쓰는 수동태? by를 안 쓰는 수동태죠. 뭐뭐에 충격받다는 뭐였습니까? be shocked at. 뭐뭐에 실망하다도 같은 전치사였죠. be disappointed at. 또는 with.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bore 뭐 하답니까? 그렇죠. 지루하게 만들다죠. 지루하게 하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얘기죠. 오늘 집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서 뭐 한다? I was, 그렇죠. I was bored with the English class.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루하게 한 거야. 나에 의해서 지루하게 하는 행동을 당한 거야. 당했죠. 당했다 이러면 집에 가는 거죠. 오늘 당했다 말이죠. 전번에도 당했고, 이번에 당하고, 다음번에 당할 거고, 계속 당할 건데, 뭐 하기 싫다. 그쵸. 민규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아까 전에 여기 있을 때? 뭐 옛날에 저런 얘기 들었었지 뭐 이런 얘기 생각이 듭니까? 뭐 맨날 뭐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니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 똑같이 뭐 이거 어떤 시대인 거야? 이거 입장 맞긴 어떤 시다? 그리고 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섞어주죠. 그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명사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수학공식 가르치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어. 그니까 의미로 바꿔서 문법을 하는 게 낫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수동태 중에서 by를 안 쓰는 수동태인 겁니다. 뭐뭐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다는 be bored with에 be bored with. 그러면 이 주어를 뭐로 바꿨을 수가 있냐면 the English class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the English class를 주어로 바꾸면 시제와 과거니까 the English class bored 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bore는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필요 없이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bore가 타동사면 전치사 필요 없다더니 지금은 왜 with이 필요한데요? 왜 with이 필요합니까? 얘는 뭐가 아니라? 그렇죠. 뭐가 아니고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전치사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조금 신기한 형용사도 있긴 있습니다. 참고로 잠깐만 그냥 맛만 보세요. 이 형용사 있는데요 이거. 그렇죠. 이 worth의 뜻이 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까? 가치가 있는 이란 형용사거든요. 근데 얘는 신기하게도 목적으로 가지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지는 형용사라는 얘기는 그는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할 때 여기 비동사 써줘야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그의 돈값을 한다면 he is worth 뭐 여기 전치사 안 쓰고 his pay 이런 식으로 바로 목적어를 가져버리는 이상한 형용사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로 외우는 것도 한번 볼까요? 뭐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be late for였죠. 그렇죠? 그럼 중간에 있는 late 형용사잖아. 그쵸? 그 다음에 뭐뭐에 관심 갖다 be interested in 형용사죠. 뭐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다 be proud of죠. 그쵸? 까먹으니까 그렇게 외웠던 애들 중간에 있는 것들이 형용사네요. 뒤에 전치사를 우리말에 전치사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수거로서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영어로서 쓰는 애들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을까요? 걔들 똑똑해서 활용이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말은 그러한 수거들을 외우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다? 내 머리가 좋아야 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Be proud of, be late for, be good at, be good for, 그렇습니까? Be shocked with, be shocked at 뭐 이러면서 be disappointed with, be disappointed at, be bored with 이러면서 자, 뭐 나오네요. 그래서 my parents were disappointed with my grade. 그래서 ED형 하면 되겠죠. disappointed의 뜻이 뭡니까? disappointed의 뜻이 뭡니까? 실망시키다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이 날 실망시킨 거죠. 실망당했죠. 그렇죠? 뭐에 의해서? 나의 성적에 의해서. 누가 부모님이 나의 성적에 실망하였습니다. 그럼 얘를 my grade를 주어로 바꾸면 시제가 과거죠. 그러면 누가 뭐 했었다? my grade가 disappointed 시켰다. 누구를? my parents. 됐습니까? 이렇게 바꿔줘. 능동태로 바꾸는 거죠.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건 가만 보니까 by를 안 쓰는 수동태 했을 때 했던 것도 그대로 거의 나오고 있죠. 그렇죠? be disappointed with. 뭐 여기 s어도 상관없습니다. s나 b입니다. 그 다음에 4번 My job is 어쩌고저쩌고 I'm always tired when I get home after work. 내가 일을 마치고 나서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항상 피곤하다고 그러겠죠. 그럼 tire의 뜻부터 보겠습니다. tire의 뜻이 뭐겠어요? 그렇죠. 피곤하게 만들다겠죠. 그렇죠. 피곤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My job is tiring 하면 되겠죠. My job is tiring. My job is tired. 그럼 되게 이상한 뜻이죠. 그렇죠? 고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My job is tired 하면 내 직업이 피곤해 한다죠. 아니죠. My job is tiring, so I am tired. 피곤해 한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말 넣어서 알맞은 형태로 쓰기. 그래서 Mom was more with dad's gift 하면 돼. Mom was 그렇죠. Pleased 되겠죠. Mom was pleased with dad's gift. 그 다음에 The book was too boring to read. 좀 이따 to read 명형부 해야 되겠죠. The book was too boring to rea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의미를 is로 시작해서 전달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가 읽기에는 너무 지루하다 이런 말을 끼워 넣을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더 무슨 게임 made us excited 했어요? 더 그래서 D네요. The exciting game made us excited. 그렇죠. Exciting game made us excited. 그 다음에 romantic movies 뭐 힌트는 in이 있네요. 그래서 I am interested in romantic movies. 그렇죠? 나는 로맨틱 영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interest, bore부터 보겠습니다. bore부터 여기 있는 것 뜻 얘기하는데 bore의 뜻은 지루하게 하다죠. 지루하게 만들다. interest의 뜻은 흥미를 갖게 만들다. please, 기쁘게 만들다. excite, 흥분시키다. 신나게 만들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mom was pleased겠죠. 기뻐지신 거죠. be pleased with. 다음에 too boring to read. exciting game이 made us excited. 그다음에 I am interested in romantic movies. 원래 하기 돌아가서 자 일단 to read 명형부터 해볼까요? The book was too boring to read 할때 to read는 명형부 중에 명사적이다. 형용사적이다. 부사적이다. 아무 생각 없다. 와. 그쵸?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을 볼까요? 이 문장의 뜻도 볼까요? 그 책은 어땠다? 너무 지루했다. 뭐 하기에는? 읽기에는 이 말이죠. 그 책은 읽기에는? 했습니까? 그래서 어찌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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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책은 어찌어떻다고? 읽기에는 지루하다고. 그 책은 어찌어떻다고? 읽기에는 너무 지루하다고. 그래서 얘는 뭐 수식? 형용사 수식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영역법? 부사영역법이죠. 됐습니까? 어찌어떤 읽기 지루한.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is로 시작해서 해볼까요? 그래서 그렇지. It is boring. It is too boring to read the book.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죠. It is too boring to read the book. 그렇습니까? 그럼 to read the book 명형부 해볼까요? It is too boring to read the book. 그럼 to read the book 명사적이다. 형용사적이다. 부사적이다. 하나씩 다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지루해요 이러면서 누가 갑자기 무릎 확 열더니 너무 지루해 이러면서 갔어. 내가 씨, 내 수업 보고 얘기하면 뒷담화하면서 내가 뒷담화하면서 뭐라고 묻겠어. 뭐가 지루한데? 묻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영어법? 명사적용법이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책은 너무 지루해. 네가 읽기에는 해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문장은 더 Book was too boring for you to read. 그렇죠? 이것도 똑같죠. It is too boring for you to read the book.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고 사용하는 위치는 뭐 앞이다? to 부정사의 앞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다 설명하니까 진도가 빠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아닌데 뭐 이런 분이 얘기하는 거죠. 한 단계 더 가볼까요? 투투용법이네 이번에. 투투용법이네. 그래서 The book was so boring that
I 또는 that you was 봐야지 that I couldn't read it. 알죠? 그래서 the book was so boring that I couldn't read it. 됐습니까? 얘는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거야? 계속 완전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라고 하더라고. 됐습니까? read는 타동사니까 무슨어가 있었다면, 목적어가 있었다면 생략하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문제 3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발음해 고쳐라. The movie was move. 그럼 당연히 뭐라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move의 뜻을 뭐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move의 뜻은? 그렇죠. 이사하다, 움직이다. 이건 자동사일 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타동사도 되죠. 그래서 뭐뭐를 옮기다도 되죠. Move the chair. 그러니까 지가 움직이는 것도 move, 자동사. 뭔가를 목적어를 이동시키는 것도 move, 타동사.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다도 되고 이동시키다도 되고 뭐도 된다. 된단 말이야. 이건 전에 터칭 하면서 설명했어. 같은 말은 터치가 있다. 터치가 뭐만 있는 게 아니고 만지다만 있는 게 아니고 감동시키다. 터칭 무비 이렇게 얘기했어. 무빙 무비. 그러면 the movie was 뭐겠어? The movie was the movie was movie. The movie was moving. 그러면 이제 이거 니네 친구들한테 들고 와서 the movie was moving 해석해봐. 백방 뭐라 그런다. 영어가 움직이는 중이었어요.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는 감동적이었다. So I was moved. 감동받았다. Touched. 그러니까 the movie was touching. So I was touched. 그 다음에 Frightening Night 기억나시죠? 그렇죠. Frightening Night. 어떤 밤? 그렇죠. 공포스럽게 공포를 느끼는 밤이죠. 그렇죠. 막 밤인데 막 무서워하죠. 그렇죠. 공포스럽게 만드는 밤이죠. 공포스러운 밤이죠. 그래서 it was a very frightening experience 해야겠죠. It was a very frightening experience. 그래서 뜻은 그것은 매우 공포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 경험이 공포를 느끼게 해서 공포를 느끼게 만들겠어. 그렇죠. 그래서 능동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영화가 감동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이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ey felt satisfied after big meal. 뭐 아주 거나하게 식사했는 모양이죠. 거나하게 식사한 후에 그들은 뭘 느낀 거야? 만족감을 느꼈다죠. 그렇죠. 그래서 they felt 뭐겠어? they felt satisfied 겠죠. They felt satisfied. They was satisfied with the big meal. 뭔가 같은 뜻이죠. 맞습니까? Be satisfied with. 기억나시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e children looked shocked at the sight. At the sight가 뭐겠어요? Sight가 뭡니까? 그 광경이죠. 그 광경. 맞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광경에 충격을 준 거죠. 그쵸? 충격을 받은 겁니까? 충격을 준 겁니까? 받았죠. 그러면 쇼크이 아니고? 그렇죠. 쇼크죠. Children looked shocked at the sight. 아이들이 그러한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됐습니까? 뭐 아이들이 본 광경은 뭐였어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뭐 그런 광경이었죠. 충격과 공포에 쌓이겠죠. 됐습니까? 저렇게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건 moving, frightening, satisfied, shocked인데요. 일단 둘은 ing형이고 둘은 ed형인데 뭐 그건 알죠. 저 영화가 감동 받습니까? 감동을 줍니까? 감동을 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험이 무섭게 합니까? 경험이 무서움을 느낍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만족을 느끼죠. 그렇죠? 아이들이 충격을 받죠. 맞습니다. 그럼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 그냥 1, 2, 3, 4 다 같은 ing든 ed든 형용사는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정적인지 소술적인지를 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은 한정적입니까? 소술적입니까?
이거는 한정적입니까? 소수적입니까? 당연히 소수적이죠. 뭐 만들고 있습니까? 과거 진행형 만들고 있죠. 동거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번은 It was a very frightening experience. 그렇죠. 얘는 한정적입니까? 소수적입니까? 그렇죠. 한정적이죠. 어떤 경험? 공포스러운 경험.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한정적이죠. 그 다음에 They felt satisfied after big meal. 한정적입니까? 소수적입니까? 그렇죠. 소수적이죠. 자, 얘 국가가 또 올릴까요? 그렇죠. 얘 대신 뭐 써도 돼? 시제가 이거니까 그렇죠. Were 하고 왔죠. They were satisfied. 그래서 얘는 뭐다? 소수적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한정적입니까? 소수적입니까? 그렇죠. 소수적이죠. 그렇죠. 자, 또 손가락 올릴까요? 그렇죠. 뭐로 바꿔도 돼? They were shocked at the sight 하고 봤죠. 자, 이제 뭐가 한정적이고 뭐가 소수적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잘 모르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3번, 4번 매정식입니다. 이형식이죠. 그렇잖아. 뭐가 뭐 되고 있어? 어떠니 어떻다? 보호가 들어있죠. 그쵸? 그러니까 소수적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다음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라. 동사는 알맞은 형태로 쓸 것.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뭐 잘 안 보이던 단어가 하나 보이네요. depress의 뜻은? 뜻은 안 찾았다. 그러면 답은? 그러면 my life is? 일단 다음 답은 뭐라고? depressed full of things. 또 다른 답은? fooling of. 일단 이건 절대 답이 아닐 것 같죠. fool이 동사도 아닌데 아닌지 아니었고. 또? full of depressed things. 이런 답도 있네요. 그 다음에 she is네요. she is 뭐 in이 있는 게 힌트네요. she is 그렇죠.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그 다음에 뭐 sleep on the bus. 그래서 뭐 더 tired student fell asleep on the bus. 뭐 또 다른 답이 있습니까? 다 이 답입니까? 자, 그래서 4번 when 뭐뭐뭐뭐 I broke the dish. 그래서 when I heard the surprising news, I broke the dish. 또 다른 답 있습니까? 오케이. 1번은 답이 갈렸으니까 놓고. 2, 3, 4 채점. 2, 3, 4 중에 틀리고 있나? 똑같다. 또. 이제 좀 취미 없으면 다 맞습니까? 또 번번에 뭐라고? 타이어링. 또 타이어링. student fell asleep on the bus. 이렇게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요런 답이 일단 있는데요. My life is depressed, full of things. 일단 누가 뭐 한답니까? 그럼 depressed의 뜻도 안 찾고 이걸 하려니까 문제가 잘 풀리겠습니까? 어? 뭐? depressed의 뜻은 우울하게 만들다죠.
depress의 뜻은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My life is depressed. 내 인생이 뭐 한답니까? 우울해 한답니다. Full of things. Full of things.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은 우울해 합니다. 것들로 가득 찬. 그 다음에 두 번째다. My life is full of. 내 인생이 가득 채워져 있답니다. Depressed things.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답니까? 우울해 하는 것들로. 내 인생은 내 주변에 우울한, 우울함을 느끼는 애들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답은 뭐겠어요? 마이 라이프 이즈 풀 오브 디프레싱 띵스. 마이 라이프 이즈 풀 오브 디프레싱 띵스. 내 인생은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해. 마이 라이프 이즈 풀 오브 디프레싱 띵스. 내 인생은 우울한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것들로 가득하다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이 depressing하고 taking하고 같은지 다른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맞습니까? 둘 다 ing형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쉽죠? She is interested in. 그녀가 관심을 갖고 있네요. 그쵸? 사진 찍.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습니까? 같은 ing입니까? 같지 않죠. 얘는 뭡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죠. 얘는 동명사죠. 이거 어떻게 봤습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맞습니까? 어떤 것들, 우울하게 하는 것들, 사진 찍는 것, 동명사고 현재 분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답이 두 개로 갈렸는데요. The tired student fell asleep on the bus. 자, 이거 fall 뒤에 무슨 시험이면 fall 뒤에 어떤 시험이면 무슨 뜻이야 했더라. 어떤 상태에 빠져들다, 어떤 상태가 되다라 그랬죠. 걘 어떤 뭐 이런 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만 보니까 이 문장 가지고 만들라는 것은 피곤한 학생이 버스에서 잠들었다 이거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tired 뭐 하답니까? 피곤하게 만들다. 그러면 tired student 하면 피곤함을 느끼는 학생이죠. 조금 타이어링 스튜던트 하면 뭐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학생이죠. 피곤하게 만드는 학생이 버스에서 잠들었어요. 피곤함을 느끼는 학생이 버스에서 잠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타이어드 스튜던트 fell asleep on the bus.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I heard the surprising news. 그러면 뉴스가 surprise의 뜻이 뭡니까? surprise. 놀라게 하다죠. 그럼 뉴스가 놀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야? 놀라게 만드는 거야? 그럼 서프라이즈 뉴스야, 서프라이즈 뉴스야. 쉽죠. 2번하고 4번은 죽었죠. 됐습니까? 자, 디프레스라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지금 감정평가사 이 부분 파트를 푸는데 선생님 좀 힘드네요. 여러분 잘 뭐를 몰랐던 것 같아요. 재영이는 뭘 새롭게 하게 됐어. 풀의 동사형은 feel이죠. 맞습니까? 채우다는 풀. 풀은 가득 채워져 있는 I full이야, I am full이야. 나 배부르다 할 거. I am full이라고 해도 I am full. am이 들어가는 이유가 풀이 동사이기 때문에. 물론 풀이 동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 배운 단계는 아니고. 또, 다은이는 뭐 이렇게 들었어요? 저도 쪽 한정적인 거. 이런거 들었다. 어떨 때 ing 쓰고 어떨 때 ed 쓴다 그러면 알게 되었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뭐 좀 더 설명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그 민규는 뭘 또 생각하겠는가? 무슨 말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읽기 교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사양합니다. 예? 안 해야 됩니까? 왜요? 무슨 자신감인가?
어떤 기자가 대통령한테 무슨 자신감을 보여줍니까? 이따가 욕먹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자신감을 물어봤다. 자, 그 다음, 포커스 40입니다. 자, 현대분사와 동명사. 이 과에서 배운 건 둘 다 어떻게 생겼는데, 둘 다 ing인데, 것인지, 뭐뭐 하고 있는지. 맞습니까? 그거 하는 거였죠. 미추진 부분이 현재 문사인지 동명사인지 써라. 그래서 1번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그래서 제형 현재 문사인지 동명사인지 얘기해주세요. 동명사다. 그 다음에 다음 전분이다. 그 다음에 뭐 순서대로 갑시다. 동명사다. 그럼 다시 전분이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동명사 맞나요? 왜 동명사입니까? 이게 동명사인 근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나는 밤에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한답니까? 예,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뭐 때문에 alone 때문입니까? at 때문입니까? night 때문입니까? being 때문입니까? 이것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동명사입니다. 밤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are you afraid of? What are you afraid of?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동명사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민규, 이거 현재 문서 맞습니까? 왜 현재 문서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석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문법적으로 나한테 설명해 주려면 현재 분사란 얘기는 얘가 무슨 씨란 말이고, 형용사란 얘기고, 형용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뭘로 사용된 거죠, 그러면? 한정적입니까? 서술적입니까? 한정적이죠, 그렇죠. 어떤 태양? 떠오르는 태양. 현재 문사. 다시 현재 문사란 얘기는 뭐가 무슨 얘기하고 똑같다? 얘가 형용사란 얘기하고 똑같고, 형용사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 경우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뭐다? 한정적이다. 어떤 태양? 지는 태양? 말고 콕 집어서 어떤 태양? 꼭 한정해서 무슨 태양? 떠오르는 태양. 그러면 여기에 to see the rising sun. 이게 to 부정사 구조. 그렇죠? 왜 하는지 알죠? 됐습니까? 명사적이다. 명사적이다. They were excited to see the rising sun. 명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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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중에 바꿔도 됩니다. 또 형용사적이다. 부사적은 없네요. 그렇죠? 그들은 뭐 했다? 신이 났대죠. 왜? 떠오르는 태양을 봐서. 왜 신났다고? 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were you excited? 그렇죠. 이게 명사적이라면, What were you excited? 한번 길어봤자 뭐가 돼야 돼, 이거? It이 돼야 되겠죠. 이게 형용사적이라면, 여기 명사가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excited. 무슨 씨야, 이거 형용사죠. 그렇죠? 뭐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그래서 얘는 뭐 수식? 형용사 수식해주니까 부사적일 거거든요. 초부정사 부분이 아직도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You must not smoke here. Go to the smoking room.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질문 안 받은 사람이 민규였나? 아, 뭔가, 재밌네. 그럼 이건 동명사 맞나요? 왜 동명사죠? 그렇죠. 영어로 설명했었죠. 선생님이 스모킹 룸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내 질문에 좀 대답을 좀 하고 준비를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스모킹 룸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Room for smoking으로 바꿨을 수 있단 말이죠. 담배를 피우고 있는 방이 아니죠. 담배 피우는 것을 위한 방. 그러니까 동명사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기 좀 돼 있네요.
그럼 다음 얘는 현재 분사 맞나요? 왜 맞는데요? 해석으로 한 거고, 그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서술적이고,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죠. 뭔가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가 서술적으로 사용되면 그건 무슨 시제다? 진행형 시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뭐 하고 있는 이 비동사 만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가 되었다. 이 설명인 거죠. 의미를 설명하면,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서술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만들어 갈랍니다. We need a bag for shopping. 그래서 we need a shopping bag이겠죠, 뭐. We need a shopping bag. 그럼 이 쇼핑은 현재 분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동명사죠. 그렇습니까? 쇼핑을 하고 있는 가방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쇼핑하는 것을 위한 가방이 필요한 거죠. Look at the girls who are singing on the stage.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뻔하게 그거 날라간 거죠. 그래서 뭐? Look at the 그렇죠. Girls singing on the stage. 그래서 이 singing은 동명사 현재 분사. 그렇죠. 현재 분사로서 하는 일은 서술적이야, 한정적이야. 명사를 꾸며줘, 동사 덩어리 만들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한정적이라고 한다, 서술적이라고 한다? 한정적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문법적 용어를 입에 붙이기가 힘들죠. 한정적이니 서술적이니, 한정적이니. 예?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힘든데 초딩들한테 명사니 뭐 투부정사니 막 이렇게 설명해갖고 뭐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서서히 이런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이 없, 그러니까 문법의 비중이 점점 낮아질 거야. 이제 여러분 웬만한 문법 다 배웠어. 내가 이제 전번에도 보여줬지만 3학년 때할 것들 쭉 한번 내가 교과서에 딱 분석해봤어. 하면서 이제 과별로 이제 해야 될 문법들이 있잖아. 그 중에 우리가 안 했는 게 뭐가 있나 쭉 봤는데 안 했는 게 거의 없어. 뭐 강조 좀 남았고, 가정법 남았고, 뭐 it that 강조 부분 뭐 이런 거 정도 남았고. 뭐 소재 또 나오는데 뭐 그건 우리 했잖아, 이미 다 넣었잖아. 그렇죠? 아, 그렇지. 소재 붙어. 기억. 그런 거잘 기억하네. 소댓이 붙여있을 때는 뒤에 누가 뭐 한다고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문법이 완성된 건 아니야. 맞습니까? 그 다음 칼질학입니다. 나의 사무실에는 수면실이 있다. 그렇죠. 나의 사무실에 어떤 방이 있단 말이죠. 자고 있는 방이 있단 말이죠. 깨어있는 방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수면실 할 때, 여기 이제, 우리 먼저 이게 현재, 여기 사용될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벌써 뻔하죠. 여기에 사용될 ing는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그렇죠. 동명사죠. There is a sleeping room이죠. There is a sleeping room in my office. 그 다음에 언제 누가 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수거 하나 보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쭉 봤더니 수거 하나 보이죠? 뭐뭐가 부족해지다가 뭔것 같아요? Be short of죠. Be short of는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는데요. L로 시작합니다. L로 시작합니다. 렉의 뜻이 뭡니까?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는 동사입니다. 얘는 be가 필요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아, 그냥 렉 말고 렉 오브라고 알아두세요. 렉 of. 렉은 자동사기 때문에. I lack of money. I am short of money. 난 돈이 모자라. 이 뜻입니다. I am short of time. I lack of time. 렉은 동사긴 한데 자동사라서 뒤에 목적어를 가지려면 of라는 전치사를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미래에는, in the future에는 우리가 부족하게 될 거야. 뭐?
마실 물이죠. 그럼 마실 물. 그럼 여기에 이제 사용될 거는 ING가 하나 사용, ING는 ING만 지금 다루고 있죠. 지금은 PP는 안 다루고 있죠. 동명사랑 현재분사 구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 ING가 있을 건데, 이 ING는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그렇죠. 동명사죠. 왜냐하면 여기 쓸게 뭐기 때문에, we were short of drinking water. 그렇죠. 마시고 있는 물이 아닌 거죠. 맞습니까? water for drinking이죠. 마시기 위한 물이죠. 마시는 것을 위한 물이에요. 동명사고. 갑자기 민규가 조용해졌어. 그니까, 그냥, 소방관들은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네요. 그쵸? 그럼 여기 보니까 뻔하게 뭐, ing 하나 들어가죠? 그쵸? 그럼 그 ing는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네요. 그쵸? 바로 해석에서 어느 부분이, 여기 해석에서 어느 부분이 현재 분사로 사용됩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현재 문사라 했으니까, 형용사라 했으니까, 두 가지 용법이 있고, 한정적입니까? 소설적입니까? 그렇죠. 한정적이죠. 왜? 건물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 불타는 건물 이거 만들 때 어떤 시가 길어졌습니까? 짧습니까? 짧죠. 그럼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The fighters가 ran into the burning buildi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녀석은 현재 분사고, 그러니까 불타는 것을 위한 건물은 없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소방 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때 버닝 빌딩은 동명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우기 위한 건물일 수도 있겠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불타고 있는 건물이 어떤 시로서 빌딩을 꾸미는 거. 자, 그 다음에 미주제 부분을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민규가 갑자기 배터리 떨어졌어. 뒤에 뚜껑 열고 배터리 갈아줘라. 없어. 태엽이야? 태엽 좀 감아주고 와야겠지. 충전 됐어. 아,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약간 보면 이렇게 멍 때리지 말고 뭐를 해라 막 열심히 막 이러는데 멍 때리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멍 때리면 이렇게 사람이 그 시간에 뇌가 쉬면서, 그쵸? 알파파가 높아지는 거죠, 그쵸? 알파파가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하루 동안 경험했던, 며칠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내면화 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Importance of idleness라고 합니다. 멍 때리는 중요성. 자, 그래서, wear a swimming suit in the pool.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숯은 숯인데 수영을 하고 있는 숯입니까? 수영하는 것을 위한 숯입니까? 그렇죠. 수영하는 것을 위한 숯이니까 얘는 뭐다? 동명사죠.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입으세요. 수영하는 것을 위한 복장을 착용하세요. The woman are cooking in the kitchen. 그 여자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중이다. 얘는 당연히 뭐겠다? 현재 분사고. 현재 분사란 얘기는 형용사란 얘기고 한정적이다, 서술적이다. 서술적으로 요리하는 일이다. 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에서 뭔가 새로운 거좀 배우고 있죠? 그쵸? 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리뷰하고, 그 다음에 리뷰한 다음에 꼭뭐 해라? 멍을 좀 때리세요. 됐습니까? 상원운이라 하죠. 상원운. 초점운. 자, 그래서 한 챕터가 끝난 거죠, 이제. 그쵸? 한 챕터 끝났고,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 시작하죠. 그쵸? 왜 완전히 다른 얘기 시작하죠? 지금까지는 분사라는 녀석은 현재 분사라고 하고 분사라는 게 하는 일은 뭐다? 형용사다라고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역할, 명사를 꾸미는 거나 혹은 뭐 have 플러스 PP에서 완료시제, 혹은 be 플러스 PP에서 수동태, be 플러스 ING에서 진행형시제, 서술적이고 제가 듣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는 다른 얘기를 하겠죠. 왜 다른 얘기를 하겠고? 어떤 덩어리가 일단 만들어지죠. ing가 붙어있고 그 뒤에 뭐 단어가 좀 찌끄레기가 붙어있는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녀석은 절대로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의 역할이 아니라 형용사의 역할이 아니라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그다음에 두개더 남았죠. 조건과 양보. 그렇죠. 이 녀석도 when, where, how, why가 조건과 양보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고 주절이다, 종속절이다? 종속절이다.
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중요하지만 문법성으로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만드는 내용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건 이제 이 덩어리가 어떤 덩어리에다가 이쪽 쳐놨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덩어리가 Y에 대한 부담이냐 그냥 마냥 나면 이런거야 아니면 비록 뭐뭐이지 말이냐 그니까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양보라 했죠. 그쵸? 그러니까 중간에 벗을 넣,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왔, 비, 앞에 보면 뭐 비 온다는 얘기하고 있고, 뭐 밖에서 뒤에 보니까 우리는 밖에서 축구했습니다. 그러면 비 온다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비가, 비록 비가 왔지만 우리는 축구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양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니까 뭐 벗이 들어갈 것 같, 중간에 벗 넣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는 양보의 부사들이고, 양보의 동작으로 되는 거고. 자, 일단 doing is best 까지 봤더니 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 기본적으로 일단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he failed exam. 그는 뭐 했어? 시험을 망했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겠어? 그렇죠? 이걸 보고 여기 뭐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이제 벗을 넣으면 안 됩니다. 벗을 넣으면 안 돼. 그러면 벗 넣으면 좋을 것 같지. 그럼 이건 원래대로 되돌려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도우로 시작하겠죠. 얼도나 도우, 이분도우로 시작하겠죠. 도우, 그 다음에 없어졌다면서 되살리죠. 그 다음에 여기 있을 얘를 이제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얘 바꿀 때 눈치 봐야 될 게 얘랑 얘죠. 그렇죠? 그래서 두가 뭐가 되면 되겠다. 도우 he did his best. 도우 he did his best. He failed the exam. 비록은 최선을 다했지만 도우 he did his best. He failed the exam. 선생님이 분사구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금은 뭐 크게 어렵, 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게 될 분사구문보다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는지 봐야 돼요. 일단 이거는 보면 이제 천천히 걷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천천히 걷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you won't be able to arrive there on time 하고 있죠. 그럼 여기 뭔 뜻이냐? 여기 미래에 할 수 없다. 미, 그러니까 will하고 can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형태죠. 그쵸? 그래서 넌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쵸? 천천히 걷는다. 너는 제 시간에 거기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입력을 봐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미리 들어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럼 답은 일단 뭐겠다? 당연히 뭐겠다? 조건인 거죠. 그리고 원래대로 되살리면 여기에 여기 CJ치 이거죠. 이쪽으로 있죠. 그렇죠. 여기도 CJ치에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If you will walk slowly, you will be able to arrive there in time. 하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If you walk slowly.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if가 들어간 걸 지금 겹쳐서 좀 배우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if you walked slowly, you wouldn't be able to arrive there in time이 아니죠. 그쵸? If you walked slowly, you wouldn't be able to arrive there in time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가정법이와 대법문이야. 조건문이다. 그니까, if you walk slowly, you won't be able to arrive there in time. 그니까, 그 다음에 빙식이가 나왔네요. 그니까, 빙식. 아프란 얘기는 담고 있는 거죠. She couldn't attend the meeting. 뭐, attend 나오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또 얘기하고 있고. 메리. 디지. 엔터. 디스커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치? 방금 얘기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그치. 하고 있는 거야. 메리. 엔터. 디지. 코리아. 어떤 분들이 디스커스 더 프로그램. 디스커스 더 뭐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보니까 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프단 얘기고 그녀는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Y에 대한 대답이 되죠. 그렇죠. 이유죠. 그럼 얘를 원래대로 되살리는데 좀 짧은 거 쓰자 얘기야. 긴 거 말고 아예 걔는 너무 길잖아. 제일 짧은 거. 됐습니까? 제일 짧은 거 쓸 준비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as, she. 잠깐 스톱.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눈치 봐야 될건 얘랑 얘죠. 그래서 as she was sick인 거죠. She was sick. 그거가 아팠기 때문에 그거가 된 일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해보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고 일단 여기는 여러분들이 첫 단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주어까지 다 날라갑니다. 근데 주어까지 안 날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뭐 네가 늦게 왔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같이 대구에 놀러 가기로 했어. 저 친구들이랑 같이 다 대구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네가 늦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차를 놓쳤다 이런 거할 때는 Because you arrived late, we couldn't catch the train.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걸 가지고 arriving late 하면 안 돼요. You arriving late 이렇게 되는 겁니다. You arriving late, we couldn't catch the train.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읽고 붙으면 처음 배우는 거죠. 일단 전체적인 뜻은 If you leave now, 만약 네가 지금 출발한다면 You will catch the bus, 넌 버스 탈 거다 이러고 있죠? 그쵸? 뭐 이게 조건이죠? 참, 아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빠트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마치 이렇게만 해놓으면 문장구문이 이것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해서 여기 몇개 빠진 걸 얘기하면 일단 여기 Y에 대한 대답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조건 양보 보이고 빠져있는 거 When에 대한 대답인 경우도 된단 말이죠? 그쵸? 뭐 When I was 10, I started to learn English. 내가 10살이었을 때 영어 배우기 시작했다. 이거 같은 경우엔 Being 10, I started to learn English. 됐습니까? Being 10, I started. 이거 배워.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도 되고요. 또 Where에 대한 대답도 가능합니다. Where에 대한 대답도. 근데 Where에 대한 대답은 좀그 별로 많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됩니다. 얘들도 분사구문 만들 수 있는 덩어리들이 됩니다. 다 부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면 아 부사 다 했다 하는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이것도 분사구문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도 분사구문 만들 수 있다고 했더라. 그건 안 돼요. what에 대한 대답은 그건 명사절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죠. 뭐라고 배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죠. 동시동장을 나타내는 표현도 분사구문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동시동장이라는 건 뭐라고 설명했었냐? 마지막에 했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에 한 행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미친 상태로 선생님이 뭐 하면서 뭐 했다야? 노래하면서 걸어가셨다 이 말이 되죠. 뭐 그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동화를 산책했다. 동시동장은 어떤 표현이다? 뭐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이거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이것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동시동장은 원래는 어떻게 여기 지금 별로 안 달았기 때문에 예문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He walked in the garden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 He walked in the garden while he sang a song. 그는 정원을 선택했거든요. 뭐 하는 동안 누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날라가겠다.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얘가 singing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는 정원을 선택했습니다. 뭐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부르며 정원을 선택했다. 요런 표현, 요런 분사구문, singing a song 요 부분 있죠. singing a song. singing a song으로 바뀌는 이거를 보고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해석을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노래하면서 걸어다녔다. 이런 걸 보고 동시동작이라는 겁니다. 뭐뭐 하면서 뭐 했다. 분사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분사다. 그래서 이런 거. 내 양보 이런 부분이 있으면 꺼내놓고 싶다.
다음에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이거 말고요. 진짜 그거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다른 문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if you live 뭐 다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놀라가고 답은 living now겠죠. 뭐. living now. living now. 지금 출발. 이건 도착할 아, 버스 탈 수 있을 거야. 버스 탈 거야. 아 지금 떠난다면 이구나 이거. 그 다음에 as I had much to do, I felt depressed. 그렇죠. depressed는 s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그렇죠. 우울한 슬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to도 뭐였다. 예. 오, blue 되는 거지. blue, gloomy. 오. 우울한. As I had much to do, 그래서 to do에 대해서 그거 하면 하겠다는 얘기 싶고. As I had much to do. 얘가 명사적이다. 명사적이다. 형용사적이다. 부사적이다. 이건 뭔데? 선택 못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생각할 때만은 뭐? 그쵸? 맞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 동사적인. 어떤 일이 많다고? 어떤 일?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As I had much work to do. 그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많 어떤 일이 많았다고 해야 할 일이 많았다고 I felt depressed 나는 우울했다. 그니까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did you feel depressed? Why에 대한 대답은 분사구문이 될 자격을 얻었죠.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는 조건에 부사들이니까 자격을 얻은 거고요. 날라가고 날라가고 완성된 이유는 뭐 having much to do. 그러니까 having much to 만약에 이게 이 여러분들이 먼저 만난 게 이게 아니고 이거였다 그럼 having much to 할 일 많다고 우울했다고 할 일 많았기 때문에 뭐 이게 대안은 뭐 because I had much to do I felt depressed. Then while she was reading the letter from her daughter she cried. 그녀가 뭐 딸로부터 편지를 읽으면서 그녀는 울었다. 그쵸? 그러면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When did she cry죠. 언제 울었니? 딸로부터 온 편지를 읽은 동안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적이고 그냥 분사구문이 될 자격을 얻었죠. 그래서 while하고 그 편지 읽은 사람하고 운 사람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완성된 건 뭐? being reading the letter from her daughter she cried 하면 되겠죠. 그런데 미딩이 빙고 얘기하고 미딩이 빙고는 뭐라고 했어? 나도 분사다고 얘기해. 분사다고 얘기해, 분사. 그쵸? 나도 분사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 뭐 할 수 있다? 생리 할 수 있다. Bring a letter to the daughter. 해도 된다.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동시동작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서 뭐 했다. 딸로부터 편지를 읽으면서 뭐였다. 뭐 하면서 뭐 했다.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Running into the room, he shouted with joy.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된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책을 만든다면 이렇게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내가 만든 책은 전부 다 에스파 이렇게 다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게 돼야 되는 게 대중입니다. 일단 뭐 방 안으로 뛰어갑니다. 그쵸?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그는 with joy의 뜻은 뭐였어? with joy. with joy의 뜻은 joyfully의 뜻이죠. joyfully. joyfully 뭐야? joyfully.
뒷부분이죠. 이 조이 뿐이 뒷부분에 뒷부분 뒷부분에 기뻐서 진짜 그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방 안으로 들어간다. 뭐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그 뜻이죠. 그러면 뭐 하면서 뭐 했다 이거. 그쵸, 뭐 하면서 뭐 했다. 그럼 이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why. 그니까 그래서 나는 as 안 쓰고 while he. 자, while he까지는 쓰면 되죠. 그 다음 거 쓰고 제가 눈치 봐야죠. 그래서 while he. While he 얘를 봐야죠. 그 다음 거 쓰기 전에 여기 얘를 쓸 거잖아. 얘에다가 답 쓸 거잖아. As he 다음에 쓸 거는 얘 눈치 봐야죠. 그래서 as he was running into the room이죠. As he was running into the room. 자, 선생님 왜 여기는 was running 해야 됩니까? 또 그림 그릴까? 이 그림이잖아. 그쵸? While he was running into the room, he shouted with joy. 그니까, 그래서, 뭐 하면서,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뭐 해석은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뭐 생각했다. 방에서 뛰어 들어가면서, 기뻐서 또 울렸다. 그니까, and he was running 하고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니까, 한, 예. 네, 동생님. 예, 그런 느낌. 좋습니다. 그 다음에, starting right now. 뭐, 지금 바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지금 바로 시작한다. You will be able to avoid the heavy rain. 너는 폭우를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여기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꺼내야 돼. 좋습니다. 만약 네가 지금 출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근데 만약 네가 지금 당장 출발한다면 if you start right now 라는 무슨 시제로 한다? 그러니까 무슨 시제로 한다?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If you start right now 네가 바로 지금 출발한다면 you will be able to avoid the heavy rain. Avoid 뭐하다? 피하다. deny는 뭐하다 했습니까? deny. 그쵸? deny하고 avoid의 공통점은 전부 번호 통에 들어있지. 그렇죠. 인조의 통에 같이 들어있죠. 아이니가 좋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해석하랍니다. 그쵸? 나 같으면 해석하라는 것 말고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됐을 텐데. 저는 해석하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해봅시다. 일단 상자를 연다는 얘기가 있죠. Opening the box. I found a puppy. 난 뭐 했다? 그렇죠. 난 강아지를 발견했군요. 그렇죠. 여기다 버섯을 넣어봐. 안 아닙니까? 그 말은 왜 양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뭔 뜻인가? 상자 연다 강아지 상자 연다 열었기 때문에 강아지 다녀왔다. 열었기 때문에 다녀왔고 나는 뭐? 또 반응이 없나요? 상자 연다 강아지 상자 연다 상자를 열었을 때 강아지를 발견했다. 그렇잖아요.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상자 안에는 모든 상자 안에는 강아지가 들어있습니까? 이게 자 봐봐. 됐습니까?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상자를 열었기 때문에 강아지가 열었어요. 인과관계 상자를 여는 행동이 원인이 되고 강아지를 발견하면 대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자를 열었기 때문에 강아지를 발견했다는 게 어색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opening the box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결국 뭐냐?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언제 발견했는지 상자를 열었을 때. 그래서 얘는 좀 더 친절한 버전으로 하면 뭐 when I 그 말이 있죠. when I opened the box I found a puppy 하는 거예요. 상자를 열었을 때 강아지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구문이 지하 같은 겁니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제 만나보면서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iving near the house I have never seen 하고 있죠. 그쵸? 그럼 일단 뭐 그녀 집 근처에 산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I have never seen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없죠. 그럼 일단 첫 단계 여기가 더 멀지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럼 양보는 아니란 말이죠. 그쵸? 번 넣고 싶어졌어요? 그렇죠. 번 넣고 싶죠? 여기 지금 그녀 집 근처에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적이 없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번 넣고 싶은데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넣으면 안 되고 얘가 어떻게 하면 될까? 원래 문장보다 얼덩 자 여기 무슨 시제일까? 현재 완료 시제죠. 그러면 뭐 내가 그녀 집 근처에 사는 건 무슨 시제냐? 그렇죠. 현재 시제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좀 더 친절한 걸로는 바꾸면 Although I live near her house, I have never seen her. 알겠습니까? 분사구는 1학기 때 바로 나오더라고 분사가. 알겠습니까? 잘 알아보시고요. 뭐 별거 아닙니다. 왜 그래? Isn't it?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놓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뭐 하겠어? 여기다가 뭘 더 쓰겠죠? 됐습니까? 덜 풀었는 건 계속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런데가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그런데 그런데 있잖아. 여기 왜 그런데 진짜
됐습니까? 좀 이따가 되니까 이따 저녁에 약속이 있어. 아무래도 나는 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지?
해드팀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글의 내용을 해석해보면 성공하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아니면 거의 사회적인 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인정하는 그걸 유착합니다. 엄마는 오늘 늦게
Thank you.
졸졸 학원이야 또 오늘 약속이 있어서 왜 전화했어?
사람 중심이라서 눈앞을 횡단보도만 보도만 보면 무조건 일단 이시죠. 사람의 미소는 네. 스탑사인 신발 없어요. 네, 스탑사인. 파란불인데 그냥 잠깐 손을 쳤다고요? 횡단보도에서? 네. 신호가 일단 없는 상 신호가 없는 상태에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 키워들던 이유가 한국 같은 경우는 큰 이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신호가 무조건 있어요. 처음에 거기까지 가기에 도착은 도로가 있고 네. 거기서는 한 다섯 개 섹션으로 다 횡단보도 미니 횡단보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차가 선다는 게 많이 그렇죠. 차가 설 때까지 이렇게 서로 지켜보거나 사이드 좀 주고 받아야지 아 이제 건너도 되겠구나 하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 앞에 와 아니면 나타나는 흔적이나 냄새만 나도 차는 일단 못해봐 상상을 뒤에 서 거기도 정지선이라는 게 있죠? 네, 정지선. 잘 지켜주나요? 엄청 잘 지켜주나요?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요? 왜냐면 신호등이 한국하고 이제 거리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정지선하고 신호등이 바로 옆에 가로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호 체계를 보려면 네. 그 정지선에 맞춰서 정지선을 좀 넘어가서도 저쪽 건너편의 신호등을 볼 수 있는데 네. 독일 정지선을 넘어가면 신호등이 되게 시간당하면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선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넘어갔다 그러면 뒤에서 빨간불을 보고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한국은 정지선이 신호등이 더 조금 거리 차이가 나서 사실 정지선은 넘어가 신호등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보이게 설치를 해놓은 데도 있고요. 이제 그런 데를 많이 다니면 내 머리 위에 신호등을 안 봐도 저쪽에 보행 신호가 나오면 좌회전에 끊는다는 거 알고 뭐 하는 사람이 제가 좀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네, 또 저기 교차로에 스탑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한번 멈췄다 가야 되잖아요. 예, 한번 멈췄다 가야 되는데 3초 정도 3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 되게 스트레스 있어요.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가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는 속도를 거의 늦춰서 정말 움직이는지 마는지 약간 그 찰나를 딱 한다 딱 가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누가 멈춰서 걸리면 걸고 3천만 원으로 그게 그렇게 서로 그래서 적당 적당히 자, 그러면 다시 독일로 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근데 일단은 독일 횡단보도를 제가 얘기하게 된 이유가 네. 그 정차를 하지 않잖아요. 네. 한국에 왔었을 때는 제가 독일이 그래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몇년 살다 보니까 그 정서에 습관화가 됐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시민사임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에서 좀 당연히 쓸 줄 알고 뭐 책을 읽고 가고 스마트폰 하고 갈 때 차에 7번 한 적이 있어서 네. 첫 타이틀을 먼저 넣게 되고 한국은 서지 않아요. 근데 횡단보도 지나갔다가 사람 지나가면 서기는 서는데 안 서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는 사실 서야 되는 게 맞는 네, 거죠. 굉장히 막 좀 급하셔서 많이 얼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건너가는 속도를 계산해서 제가 그래요. 같이 걸어.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 사람 걸어가는 네. 저 속도에 맞춰서 운전을 하게 되고 어제도 7일 뻔했어요. 눈싸움 안 되겠죠. 환경에 맞춰서 그 적응을 해야죠. 물론 문제가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그런 작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건널 때 네. 차가 약간 양보해 주면서 그 운전자가 손으로 수시로 먼저 지나가라고 네. 이렇게 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참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고마워요. 독일은 너무 당연시되게 가끔 이제 서로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뭐 엄지를 지켜 올리는 거예요. 아, 엄지를 지켜 올리는 게 고맙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입니다. 근데 뭐 그 외에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네. 사인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네. 키워드를 넣게 됐어요. 네. 첫 번째 키워드가 독일의 횡단보도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속도 무제한입니다. 네, 속도 무제한. 독일 아우토반 하면 많은 게 아니에요. 속도 문제. 속도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또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 관련 정보를 모을 당시에는 뭐 정말 독일 아우토반은 아예 모두가 다 속도 무제한인 줄 알았어요. 아우토반은 지금 명칭으로는 고속도로로 많이 별칭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아우토반은 한국의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자동차가 갈 수 있는 모든 도로가 다 아웃도어가 되고, 그 속도 유지하니 양방향 1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고속도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 중에서도 아웃도어가 유지한다 보니까, 아예 고속도로 1차선, 8차선으로도 아웃도어가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변경이 가는 거 어떻게 하나요? 아웃도어가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체를 유발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달려도 걸고 사고가 문제되지 않는 부분, 속도도 제한이 없는 아웃도어가 자동차예요. 네, 맞습니다. 반 길이라는 거죠. 비행이 제한인데, 아~ 그래서 그 독일에서 이렇게 지상철이나 지하철 보면 S반 유반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S반 같은 경우는 한국 1호선 경치하고 크게 벗어나는 거죠. 아~ 그게 지상 지하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기체 2호선으로 이제, 네, 맞습니다. 유반이 멀리 가는 거, 네, 유반이 아니라 지하철과 유반이 아니라 독일어는 유반. 네, S는 뭐예요? S는 스트라스 반도 있고요. 완전 다 여러 가지 방식이 유반. S는 S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정도? 저는 아우토반에서 계기판 특한지? 311까지 311, 311. 편집장님 얼마 정도? 아, 200, 300을 못 넘었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독일 사람들은 마주쳐가지고 네.
상대방의 심리를 불쾌하게 만들지 않아요? 아, 처음부터? 그래서 바로 변해요. 그러니까 바로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버거킹에서 잠깐 샤워하고 온 거라서 네. 버거킹 잠깐 주차를 하고 왔는데 차가 없더라고요. 견인 됐어요? 거기는 영업고 그 견인이 되면 금액이 어떻게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시승하다가 한번 바꿔보긴 했는데 네. 몇만 원대예요. 맞아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민간 업체라서 제가 결제한 게 29만 원. 보관한 거는 10분 정도. 아, 저는 제가 25만 원 시작한 거고 그거보다 장소 옮기면 그때부터 시간이 카운트되니까. 고민 절대 되면 안 돼. 우리나라 약간 뭐 관공서라고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친절한 데가 결제차 관리. 아, 또 왜냐하면 전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오거든요. 칭찬을 막 이러니까는 하, 뭐 정말 진짜 아, 좋겠네. 그게 아무튼 진짜 네. 불법 주차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견인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 그런 거 보면 한국에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견인들이 너무 많아. 진짜 한 10번 정도 견인을 본 적이 있어서 진짜 집중해서 살면 화상 신청을 했을 뻔하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구구체 퍼주기라는 키워드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전에 로드 테스트에서 칼럼으로 쓴 내용이기도 한데 네. 예전 고개드립이라든지 클리앙 자동차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활성화돼요. 거기서 오세의 기적 저희 차도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네. 5년 정도 그러니까 운동차가 나타났고 고속도로가 굉장히 꽉 막힌 상태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동차는 계속해서 달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 속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길터주기 문화가 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굉장히 근데 이제 한국도 길터주기 문화가 많이 정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운전을 좀 못해서 예, 못해서 못 터주지 거의 이제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게 밖에도 잘 붙여 하더라고요. 예, 잘 태우더라고요. 차를 잘 못 보시는 분들. 길터주는데 국가는 차를. 이렇게 시원하게 빨리 가야 되는데 우울증을 하는 경우가 좀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모드 테스트에 썼던 칼럼 내용은 네. 독일도 과거와 달리 오세의 기적 문화가 요즘 조금 흐릿해졌다. 약간 흔들흔들한다. 이런 내용이죠. 구조적인 원인, 이유만 딱 말씀을 드리면 네.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있고 외국인이 많은 것도 있고 원래 운전면허를 굉장히 어렵게 따는데 네. 운전면허 일부 간소화된 것도 있고 이제 그걸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네. 젊은 사람들의 길터주는 걸 안 하려고 하는 젊은이 그냥 좀 무시하는 것도 있고 차 안에서 이제 더 다양한 멀티 장면들이 들어갔잖아요. 네. TV를 본다든지 음악을 크게 듣는다든지 사이렌이 아니고 크게 울려도 네. 뒤에 오는 길을 인지를 못하고 한국에서는 휴대폰 전화 받으면 사실은 자로 오잖아요. 저도 한번 잡힌 적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도 전화 보거나 문자 볼 때 그렇게 독일은 아직 휴대폰, 스마트폰을 운전 중에 사용하는 게 불법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좀 깊이 사용하지 말라고 사용하지 말라고 뭐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차 길터주기 문화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지금 캠페인을 네. 하고 있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초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원석 회장님,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왠지 미국은 국차가 그냥 안 비켜주면 다 밀어버릴 것 같아요. 아, 예, 비켜줘야 되구나. 네. 안 비켜주면은 구급차에서 이 마이크로 비키라고 소리를 해서. 아, 그래요? 오. 그 예전에 보니까 캐나다에 이제 미국에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소방차야 되겠는데, 이게 뭐를 가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는 그 차를 다 밀어버리고 가더라고요. 밀어버리면 어떻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옆으로 그냥 차 그냥 긁으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네, 그 전에 영국에서도 그 사진이 되게 유명해서 나중에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니네가 이 통행 긴급 자동차에 통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재산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것 좀 하나 궁금한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네. 한국에 비해서 더 큰가요? 한국에 비해서 제가 느끼는 소리의 크기는 10배 정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어디서 오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방향. 네, 1,200m 옆에서부터 그게 그
3차 쌓아 1회 소리를 굉장히 싫어요. 괜히 그런 소리를 불안하다고 그리고 언제더라? 부산에서 서울 이게 제가 이제 또 근래에 혼자 운전하고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졸지 말라고 그 터널 지나가는 터널 안에서 그냥 그 사이렌 소리 굉장히 끝났잖아요. 네. 거기에 전 깜짝 놀라가지고 저 터널에서 나한테 계속 비켜주고 있었거든요. 속았던 거죠. 한국보다 크다니 한국도 사실은 뭐 작은 소리는 아닌데 말도 안 되는 터널에서 피하다. 맞아요. 네. 그러지 마세요. 아 그래요? 한국 들었던 거 같은데? 멜로디 있어요. 멜로디 나오는데도 화자가 목소리를 계속 얘기해가지고 죽더라고요. 밤에 혼자 오려면 굉장히 그 소리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비유 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자식 같은 자동차 잘 도와주셨어요. 자식 같은 자동차 어떤 키워드인가요? 일단 한국 기준에서는 자동차도 이제 일부 성능에 매우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체 주기도 3년 정도 이게 짧아지기도 하고 낮아졌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산다는 건 굉장히 신중한 일이기도 하고 마치 자식을 낳는 것처럼 생각해서 인수 과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리고 사후 처리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고 있어요. 기업을 자식 키우듯이 자식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편집장님이 자동차를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인구가 방치가 돼요. 이번 주 총. 그러니까 마음만 듣다고 이자를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그냥 지나가고 잘 있어. 나. 그 대리기사 사업을 하려다가 망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네, 뭐 네. 제가 사업을 펼친 건 아니고 스타트업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열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뛰어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지에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셔서 대리사들도 술도 먹고 이런 문화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대리 사업 이런 거 진행하면 네. 굉장히 뭐, 기발한 아이디어 서비스가 되겠네. 네. 시작하신 분이 내가 네. 오시더라고요. 근데 시작한 지 스타트업 이런 게 보통 한 2년 정도 해야 돼서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네. 이제 자기는 이제 망했다고 처음 드신 거죠. 근데 독일에는 대리 서비스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독일 사람들은 절대 자키를 자식한테도 거의 자식을 나한테 뭐 대놓고 뭐 맡기지 않잖아요. 놀아주는 건 할 수 있어도 결국 키를 나한테 주는 거라면 농담할 수 없고 이 사업은 서비스가 맞아 떨어지지 않고 서비스가 술 먹고 어떻게 해요? 일단 애초에 술을 음주운전 자체를 안 하기도 하고 비공식적으로 맥주 한 잔이나 반 잔 정도는 자기 이제 그걸 알아야겠죠. 시험시간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면 차는 진짜 그러면 아, 독일에서 렌터카들은 지금 한국은 사실은 요즘에 뭐 타다라든지 카풀 서비스들이 조금 이제 붐업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독일은 어떤가요? 렌터카 사업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기도 하고 네. 어린 혹은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차를 소유하고 가지고 있기에는 기회비용이라든지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렌트카만 사용하고 카쉐어링, 한국에는 소카라든지 네. 카쉐어링 서비스도 있는데 네. 독일도 개인 법인에서 있기도 하고 자동차 브랜드 자체가 메르세데스벤츠라든지 BMW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기본성에다는 저기 뉴욕에는 대리운전 있죠. 한인들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차 한 대가 더 따라와서 목적지까지 갔다가 그 차를 타고 그분은 딴 데로 옮기게 하십니다. 저는 그때 첫방을 갈게요. 술을 안 마셔가지고 한 번도 아마 여기에서 대리기사를 가장 많이 부른 분은 편집장님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 차를 진짜 대리도 많이 부르거든요. 항상 회식 있으셔가지고 네, 그건 웃긴 사진도 들어가서 대리기사 전용 폰으로 그거 눈으로 바로 생기지. 왠지 술 취하면 정신이 없잖아. 그거 우측으로 바로 오십니다. 처음 망할 것 같습니다. 3개월도 안 됐어.
경찰 단속. 한국은 이제 단속 시기를 정하고요. 뭐 특별한 수준이라고 이제 공지 알림을 한 다음에 네. 단속이 들어가거나 음주 단속처럼 앞으로 완전 비 붙이고 네. 단속을 펼치잖아요. 네. 도희 같은 경우는 거의 단속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수시에 단속.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단속이요. 근데 한국도 불시에 하긴 하지만 뭐 거의 퇴근 시간이나 밤에 하긴 하죠. 네, 그리고 대형을 펼쳐서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가 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 고속도로 다 투어가 끝나고 네. 친구랑 고속도로에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열심히 가는데 집에 가는 게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가는 길이었는데 막 이제 뭐 김주관이 없었고 속도 내기도 뒤로 가고 있어서 천천히 전속주행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앞에 따라붙더니 영어로도 써주고 독일어도 써줘요. 팔로우라고 자기 다 따라오네요. 네. 주변에는 뭐 휴게소가 많이 없었고요. 네. 뭐 시민공도 없었기 때문에 5km나 따라. 그렇게 그 차를 추월하거나 그래서 또 위협을 한다든지 따라가지 않으면 또 막 큰 턱을 보시거든요. 그 따라가요. 5km면 6분 정도에서 따라가서 정차를 하더니 자기 이제 신분을 밝혀요. 자기는 고속도로에서 단속하는 경찰 요원이고 아, 여자죠. 그러면 경찰 요원이 경찰복 같은 것도 입지 않고 있었죠? 사복 경찰도 계시지만 그 고속도로 전용 경찰 옷이 또 있죠. 신분증 신원을 다 한 다음에 네. 저희들이 차근차근 다 검사를 하죠. 그때 다 없고 음주도 하나만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하는 거 아니고요. 네. 이거 음주했는지 약했는지 어떤 것도 소지했는지 다른 나라 넘어가가지고 너무 많이 쇼핑을 했다든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자동차에 꼭 넣고 있어야 되는 구급 키트 삼각대 뭐 야광 조끼 아니면 자동차 검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자동차 검사 1년 뭐 2년으로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 검사 주기를 놓치면 그것도 불법으로 해당해서 검사 주기표도 있죠. 차량 내부에 뭐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를 숨기지 않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약했는지 피검사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약을 하진 않았지만 네. 약한 사람을 보면 행동이라든지 아... 말투라든지 눈빛 초점이라든지 그분들이 전문가였지만 아... 다 티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테스트가 들어가잖아요. 구급 키트가 없으면 그것도 걸리는 사실? 네, 기본적으로 야광 조끼, 네. 삼각대 그 키트가 자동차에 꼭 비치가 되어 있어요. 한국은 안 되죠. 그렇죠. 그걸 비치하지 않았다고 그걸 얘기하지 않고 특히 키트 같은 경우는 독일 수입한 차들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서 판매가 됐었는데 이게 또 의약품관리법에 해당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수입원에서 이걸 또 수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다 빼버렸어요.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아니면 넣었으면 그것까지 조금만 해야 돼요. 아, 네. 그리고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네. 교체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취재를 가서 이를테면 뭐 아우토슈타트나 이런 데 가면은 기념품샵에 가면은 조그만 차워치를 구급 키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 선물로 사가지고 되게 좋아요. 차에다가 비치하고 네. 거기에서는 음주단속도 약간 후 부는 것처럼 한국처럼 후 불어서 확인하는 네, 저도 음주단속 한번 대상자로 네네. 해봤기 때문에 네. 그 절차가 있는데 네. 일단은 아까처럼 팔로우미 네. 해가지고 따라오라고 하고 네. 따라간 다음에 그부터 너 똑바로 서봐
심하긴 하지만 네. 안전보장을 통과하면 자기 그러니까 손수 제작한 차 다 끌고 다닐 수도 있고 모든 게 바퀴만 달려있고 움직이고 그게 감정적으로 뭐예요? 저는 그 예전에 마이바흐 중에 쿠페를 8평판으로 조금만 만들었어요. 네, 마이바흐 세단으로만 나왔는데 쿠페가 F1 관계자가 타는 차를 스티커부터 이거를 이제 적어놨는데 F1 쿠팡에 얘기를 하지 않으시네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해서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저도 신기해요. 아니면 엘리라든지 경주용차가 진짜 도로에서 가끔 광고에서 뭐 레드불이나 네. F1차나 이런 게 그냥 그거는 광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계약이 돼 계약보다도 환경을 만든 환경을 네. 연출된 건데 그 말고는 엘리카가 진짜 좋아요. 우리 예전에 김은호 부장님들 키워드할 때 그거였었는데 카일 벤츠 와이프인 베르타 벤츠가 남편이 만든 차가 정말 이게 훌륭하게 내구성이 좋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독일의 어떤 도시부터 어떤 도시까지 애 둘이가 세세하고 직접 운전을 네. 해서 시간이 걸려하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나서 그때 타던 차가 그게 아니었죠.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나중에 벤츠가 에스프레소 기반으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를 하는데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딱 그 구간을 달린 거예요. 벨타 벤츠가 남편을 대신해서 저 때문에 네, 두 아들을 우리 대표님 보신 그 차가 그 이제 후대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한번 타보자 계속 타보자 잘 돌아가고 있는지 보는 게 아닐까. 그런데 벤츠가 보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일곱 번째 자동차 서비스는 돈이다. 이거야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이 비싸죠. 일단 그 서비스에서 가장 중점적인 건 보험이거든요. 네. 네, 한국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 있는 문화라서 네. 보험 가입해놓으면 보험 이제 관계자분들이 네, 교차차 눌러주고 뭔가를 네. 사고 처리도 해주고 네. 차가 너무 파손됐을 경우에는 견인차도 불러주고 네. 그러니까 사고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해주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모든 분야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험 관련한 가입만 해놨으면 네. 보험회사는 와서 사고 현장만 확인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경찰차 개인이 알아서 불러야 되고 차가 너무 파손돼서 움직일 수 없을 경우 견인차라든지 긴급출동 서비스도 다 일일이 불러야 돼요. 그게 다 돈이 근데 이제 이거 커버하고 있는 보험이 뭐 ADAC라고 독일 자동차 연맹협회 네. 이런 거에서 이거 확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그 관련 서비스가 다 돈이 돼요. 견인만 해서 기급출동 서비스 부르는 과정에서도 30~40만 금방 되잖아요. 근데 진짜 좀 의아한 게 저는 독일은 자동차 각대국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뭔가 자동차 문화도 뭔가 그런 시스템이 훨씬 더 잘 돼 있거나 뭔가 좀 통합적인 시스템이라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다 일사천리로 해결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이 더 편리한 것 같은데요? 네네. 시스템 전체적으로 되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네. 분석도 다 나눠져 있지만 그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 나눠져 있고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다 독립돼 있어요. 일단 인건비가 가장 높게 봐서 각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네. 원하는 것만 신청하고 때문에 사고 나가지고 만약 경찰 알아서 볼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죠. 재미있게 미국은 어떤가요? 혹시 미국에서 뭐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맥스도 한번 해보겠는데요. 맥소리 도망갔어요. 네. 치고 제가 멀쩡하고 확인하고 넘어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안 나와서 못 잡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장을 쓰고 500불을 내면 그거는 그 얘기 다 허브를 해줘. 결이 있잖아. 네. 네. 그 사람 용해요. 네. 경찰 보면은 3시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NDR이라고 해놨다. 그쪽에 있는 고속도로를 끌고 차를 끌고 3시간 기다려요. 저기 멀어서 아니라 워낙 사건이 많아. 잡으셨어요? 못 잡았어요. 아, 근데 어쨌든 보상은 받으시고
제가 공백불은 그렇죠. 공백불은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태국보다는 흐름을 조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있었냐 그래서 야 그럼 가야겠어 카메라 없었냐 그래서 어? 그랬더니 이 중앙 분리대 주기적으로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어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어떻게 카메라 아 모르겠어요 따로 청문은 안 했는데 이렇게 얘는 중앙 분리대 카메라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갔다 왔을 때 한 번 가슴 졸이고 그 뒤로 브랜드에서 그런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 따로 안 하셨던가요? 아 따로 안 했는데 해외 시승에 갔다 와서 가슴 떨지 날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건 개인이네요 회사에서 느껴요? 개인이네요 회사에다 얘기를 하기에 너무 치고 있잖아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네. 90만 원까지 갔지만 2000년대 초반에 30만 원 됐어요. 스위스 카메라 원인이 좀 늘었어요. 네, 나중에 다시 사진 많이 됐는데 스위스 사람들 물어보니까는 빡빡빡이고 카메라 있다고. 네, 이때 좀 위를 찍는 카메라가 있대요. 맞아요. 그런 찍는 구도가 매일 정도가 얼굴을 찍어야 그런 게 아니라서 네. 앞에서 찍기도 하고 네. 옆에서 저 아는 동생 옆면이 나오는 사진 찍기도 하고. 앞에서 확인하나? 네, 앞에서 확인하나? 뒤에서 찍는 것도 있고요. 지나가고 나서 찍는 거죠. 최신 트렌드는 드론으로 찍는 거. 드론이 요즘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차량 자체를 한 번만 컴퓨터로 그 자리 찍어놓으면 네. 속도도 측정, 왜냐면 여러 가지 추가해서 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드론이 그 차를 따라가면서 찍는다기보다 여기서 거기서 추가해서 보고 가는 시간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거고 속도를 드론 빠르게 되겠고, 네메이스도 그쪽 일부 쫓아가면서 독일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아까 한국은 굉장히 서비스 좋다고 했는데 독일은 이런 서비스 친절하진 않아요. 한국은 정말 방지턱까지 알려주는데 그걸 좀 그렇지도 않고 독일 내비게이션 자체 제작 회사에서는 그 과속이라든지 카메라를 몇 미터 남았을 때 이런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주의하세요. 돼 있습니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로 좀 속도를 조절하거나 카메라를 좀 피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 옵션을 다 선택하면 너무 말이 많아. 문화와 예술의 고장 어디입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은 그렇게 무슨 조작조작 얘기해도 좋다고 그걸 또 다 옵션해놓고 그게 아무튼 그렇지. 자 마지막 키워드 열 번째 독일의 고속도로. 네, 독일 일단은 독일 고속도로 안에서 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사실 휴게소잖아요. 네. 휴게소는 근데 한국이 굉장히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 세계 사람들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네. 한국의 휴게소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유명하다는 거. 네. 이게 아무튼 독일 휴게소하고 비교하면 키워드로 삼고 싶은. 네. 독일 휴게소는 어떤가요? 어떻게 나온가요? 근데 최근에서야 이제 서비스 하이웨이라고 해가지고 네. 체인점 운영 방식으로 많이 생기긴 했어요. 네, 예전에는 그냥 주유소에 딸린 편의점 스타일이 전부였고 아니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주유를 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정말 쉬거나 아니면 무료로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나 물 먹는 것 자체가 무료가 거의 없잖아요. 네. 휴게소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기도 하고요. 좀 더 관리가 잘 되는 깨끗하고 휴지도 있고 손도 씻을 수 있고 이런 데는 이런 서비스 하이웨이나 각종 체인점이 그래서 요즘은 좀 그나마 개선이 많이 됐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 가서 한국은 막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요즘 쇼핑도 한다고 그렇죠. 유명한 휴게소가 많죠 네, 아울렛까지 있는 네, 휴게소 가서 투어까지 받는데 독일 유행은 좀 심심해서 근데 또 특이한 점은 맥주로 가요 어? 진짜? 네. 어떻게 그럼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잔 정도야 더 괜찮은데. 네. 맥주는 어디서나 네. 살 수 있는 뭐 문화이기 때문에 네. 여기 뭐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아우터바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맥주를 살 수 있어요. 거기 한국에서도 그 고속도로에서 술은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술 안 파는 거예요. 아, 못 판 거였구나? 안 쓰는 거. 아, 휴게소는 없군요. 살 이유도 없겠지만 아니 옆에 보조석에 탄 사람들 마시면서 갈 수 있어 뭐 정책상은 못 팔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렇구나 기억이 없어요 그렇구나 저도 옛날에 이제 독일을 처음 가서 그 아우토바에서 시승을 하다가 휴게소를
들어봤는데 일단 되게 당황했던 게 휴게소의 입구가 일단은 주유소예요. 물론 옆으로 돌아갈 길이 있긴 했는데 왠지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차를 세우고 기름을 넣고 지금 건물이 저쪽에 있으니까 주유소 빼고 이거 잠근 다음에 차를 저로 가서 돈을 내려고 서로 갔더니 안에서 막 사람 뛰어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걸어가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차를 빼는. 네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과 다르게 무료 서비스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런 무료 서비스가 있다는 거는 정말 관리가 거의 안 됐어요. 남자야 좀 서서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데 거의 여성분들은 거의 못 쓰시고 아 진짜? 네, 물이 안 들어온 경우도 있고 관리 이렇게 아예 배수가 안 된 경우도 있고 냄새가 심하기도 하고 휴지는 뭐 다 놓고 가끔 올라오고 그 밑에 막 고여 있겠네요? 네 고여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 아는데 독일 사람들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또 알려면 그냥 그 주변에 흰 휴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아예 깔끔하지 않고 그냥 사람도 들어가자. 아 독일 사람들 그렇게 해요? 네, 독일 사람들도 그 화장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700원, 1000원 정도와 예전에 그 아는 분이 포르쉐 마케팅 직원이셨는데 그분이 회의를 한번 인도에서 했대요. 마케팅 담당자를 다 물어봤는데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 길 옆에 언덕이 있는데 아침에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언덕 그 능선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더래요. 그 자리 보니까 똥을 먹고 있다고. 근데 독일도 그렇습니다. 본인 아니세요 혹시? 그래서 휴지가 많기도 하고 근데 또 장점은 뭐냐? 장점이라는 것보다도 네. 그런 관리된 화장실에 쓰면 네. 항상 종이 티켓에서 뭔가 이렇게 발행이 되거나 줘요. 그걸로 휴게소를 사용하면 체인돼서 네. 할인이 되는 구조로 최대한 돈을 안 줄 수 있게 만드는 행위 있습니다. 아달크 대표님으로서 독일을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이 독일을 여행 갔을 때 야 이거는 참 추천하고 싶다 이런 아이템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벤츠 박물관, 네. 포르쉐 박물관, BMW 박물관, BMW 박물관 네. 그리고 매니아층을 위한 또 마이박물관. 공장 같은 경우도 이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공장은 예약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공장마다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특색이 있는 걸로 네. 각각의 그 설계 공장을 나눠놨거든요. 전문가가 가지고 좋기도 하고 공장 자체가 이해하기에